이야기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작가와 이론가들은 저마다 자신의 정리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런 정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한 인물이 무심코 내린 작은 선택이 결국 그 인물의 삶을 예상치 못한 머나먼 곳으로 보내버리는 것. 이야기란 그런 것이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 컨텐츠 스쿨에서 제작하는 CKMC 팟캐스트의 작가 인터뷰 롱터뷰 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이런 주인공의 삶을 보여줄지도 모르는 한 사람의 작가이자 교육자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롱터뷰 진행을 맡고 있는 웃음 작가 이종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네, 그럼요. 매일 보고 있지만 이런 식의 안부는 또 몇 주 만이잖아요? 그럼요. 근황은 어떠십니까? 전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요. 갑자기 근황을 물어보시니까. 되게 영혼 없는 거 아세요? 네. 제가 앞서도 보고 있잖아요, 요즘에.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저 요즘에 아침에 저를 보시는 많은 분들의 인사가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연재 중에 듣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가 오늘도 그런가요? 이렇게 항상 당황합니다. 실제로 왜 모든 직업이 그렇지만 바쁘다 해도 제3자는 모르잖아요. 네. 그 삶의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바쁘면서 네. 다른 사람이 바쁘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바빠? 이렇게 맞아요. 한 시원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만화 교육자로서의 일상이 지금 어떤 네. 국면에 접어들었길래.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안위를 걱정할 정도의 삶을 살고 계신가? 우선은 만화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고 그렇죠. 교육처도 늘었고 배울 때가 요즘 많아졌죠? 예, 대학은 줄어들었지만 그 외의 교육기관이 늘어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또 학생들한테는 어떤 만족도를 줄 수 있을까? 재학률을 어떻게 유지하지? 취업률은? 팟캐스트 주최측이 참 좋아할 만한 멘트를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아니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모든 네. 교수님들이 참 힘드시죠. 그리고 또 이종문 교수님도 이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만화가협회에는 또 만화가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현안들도 있잖아요. 그 근황이 나오겠네요. 만화가협회에서 최근에 만화문화연구소라는 곳을 네. 신설하여 초대 소장의 홍란지 선생님이 역임되셨죠. 꺄! 꺄! 일복이라는 게 있다면 저희는 조만간 터질 거예요. 진짜 터질 겁니다. 무슨 복이라도 있는 게 어딥니까? 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세종대학교에서 만화과 전공하셨죠? 네. 저는 이제 만화 전공자가 아닌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요즘 만화 배울 때가 많잖아요. 네.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만화 교육이라는 시스템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은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여쭤볼 텐데 그 전에 네. 전공하기 전에 이제 10대를 보낼 때 네. 만화를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러게요. 굉장히 답답했죠. 너무나 그건 마찬가지군요. 네. 백지처럼 하얀 그런 느낌? 그럼 선생님도 다섯 수리에서 나온 만화 프로테크닉 보시죠. 그럼요. 그런 거 보고 박모지게 뭐 이런. 물품 만화. 네, 물품 만화 교실. 그거 보셨어요? 코믹테크, 애니테크. 코믹테크, 애니테크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코믹킹. 뭐 그런 시리즈가 있었어요. 네. 당시에 뭐 그 타임시커즈의 이태행 작가님의 대생 교실. 코믹테크 1위였나 2위였나? 코믹테크. 아시죠? 기억나요? 네, 기억납니다. 거기 우라사나오키 인터뷰가 막 나와 있잖아요. 이명진 작가님이 들어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 이제 그런 걸로 뭐 쉽게 얘기하면 저희를 키운 건 8알의 바람이었는데 요즘에는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그 시스템에서 누군가는 갈아 넣어지죠. 네. 그 갈아 넣어지고 있는 두 사람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입니다. 아이고, 저의 근황은요. 사실 궁극의 플롯 때 얘기를 다 해가지고 네. 저의 근황은 다들 청취자분들이 아시거나 관심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지금 연재 준비 때문에 원고를 시작했어요. 언제 들어갈지는 또 별개의 문제죠. 네. 지금 시작하면 언제 들어갈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 연재를 동시에 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렇죠. 권투더 혁주라고. 정말 안색이 저는 뭐 학교에 오면 딱 출근하면은 비교가 안 되는 네. 권혁주의 껍데기가 와 있어요. 그 알맹이 어디 갔나 보면은 이제 원고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됩니다. 요정님 빨리 부르셔야 돼요. 요정이 뭐예요? 구두방
홍남기 아, 할아버지의 아, 요정님들. 요정의 요정 소환수를 배우세요. 저 연재할 때 요정을 부르면 요정의 인권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제 또 다른 근황은 이제 요시케이 요시 팟캐스트예요. 팟캐스트 은근히 오랫동안 애착을 갖고 해왔는데 어떤 계제에 이렇게 학교에서 남의 돈으로 만드는 팟캐스트를 맡다 보니까 이게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네. 마음을 넣고 있어요. 그때도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재밌어요. 오시는 네. 분들이 다 하나같이 재밌는 얘기를 풀어주셔서 오늘도 그중에 한 분을 모실 겁니다. 네. 저희 근황을 짧게 줄이고 오늘의 게스트 계속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의 게스트는요. 원래 그 간단히 소개를 하면 저희 직장 동료 플러스 선배 작가 갑자기 직장 동료를 인터뷰에 그 게스트로 초대한다는 것은 어떤 분이 생각하기에는 아 얘네 인맥이 끝났구나. 아니에요.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는데 그 줄이 어딘지 저희가 찾고 있어요. 사실은 원래 게스트 모시려고 했던 분이 연재 스케줄 때문에 살짝 조정이 필요해가지고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려고 계획했던 분. 절대 계획이 없던 분이 아닙니다. 그럼요. 나중에 해야지 하고 하시는 분을 좀 앞쪽으로 네, 빨리 모셨습니다. 네네. 이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제가 할까요? 네, 해주십시오. 제가요? 서강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하셨고요. 프랑스 보르도 고등응용미술학교를 졸업하셨고요. 대표작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신 작품으로는 천하무적 홍대인. 네, 그 작품. 안녕 클래식이라는 책도 나왔고 또 프랑스에 있던 당시에 작업하셨던 이거 이따가 여쭤볼 텐데 십시일반이라는 단편집 중에서 인권을 컨셉으로 동화를 패러디했던 단편들이 각 그 학교에 만화 전공자들을 홀리고 있어요. 전설의 교재를 쓰이고 있죠. 본인은 되게 안타까워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과거에 했던 작업은 이를테면 10대 때 했던 연애 시절 나눈 교환일기를 지금 보는 소중한 기억이지만 정말 부끄러울 수 있는. 하지만 저희는 뭐 꿀잼이죠. 바로 그분입니다. 청강대학교 만화 컨텐츠 스쿨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시면서 동시에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홍윤표 작가님 교수님 모셨습니다. 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많이들 피곤해 보이시네요. 교수님만 하겠어요. 네네. 얼마 전에 교수님이 자신을 소개한 문구를 학생들 입으로 들었어요. 아, 예. 늘 피곤해 있는 친절맨. 예.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홍인표 선생님, 작가님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다. 오늘은 작가님으로 할까요? 네. 홍인표 작가님의 소개를 간단하게 육성으로 한번 들려주십시오. 네, 작가님이라는 얘기도 되게 오래간만에 듣네요. 그렇죠. 네. 아, 무슨 말을 하라고 하셨죠? 자기소개요? 자기소개요? 네. 아, 예. 저는 만화가고요. 네. 정체성은 만화가인데 지금은 어쨌든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네, 만화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 역할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두 아이의 아빠, 네, 한 여자의 남편. 네. 네. 여러 개의 정체성을 동시에 소화하고 있죠. 아 그러네요. 지금 말을 막하다 보니까 불현듯 그런 정체성들이 다 생각나네요. 네. 그러니까요. 만화가 홍윤표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은 되게 특별하게 네. 저희가 평소에 녹음하고 있는 팟빵 스튜디오가 아니라 홍윤표 선생님의 연구실에 와 있어요. 네. 음질의 변화를 느낄 만한 그 굉장히 섬세하고 피곤한 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색다른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아, 여기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공간을. 네. 정신 하나도 없죠. 정말 놀라운 정말 연구실입니다. 연구실이라고 써놓고 박물관으로 보였는데요. 덕후 생활의 어떤 표본이랄까 자본주의 어원을 드려야 돼요. 맞아요. 아 이건 정말 오늘 그 얘기도 해볼 거예요. 덕후로서의 홍윤표는 어떤 사람인가도 얘기해볼 텐데 네, 지금 저희하고는 사실은 거의 매일 뵙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맥락으로 뵈니까 또 약간 색다르네요. 네, 아 저도 지금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네, 즐겁기도 합니다. 네. 네, 긴장하신 것 같아서 많이 긴장했네요. 정말요? 네. 최근에 작업하고 계신 거 근황 뭐 있으세요? 아 예, 요즘 이제 제가 이제 요즘 단행본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그 웹툰 연재 하시는 것처럼 연재를 막 그 지켜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출판사의 사정만 말하면 자꾸 이렇게 연재를 마감을 미룰 수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아, 끝없이 미뤄지죠. 네. 지금 이제 일 빚을 네. 굉장히 많이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기획만화, 학습만화 쪽으로 밀어놓은 일들을 출판사의 협박이 네. 강한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연재를 안 하는 작가가 작업을 한다는 거 네. 그 독자나 청취자분들이 잘 상상이 안 가시면 이렇게 상상하시면 비슷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시험을 안 봐요. 공부가 되겠어요? 그게 이제 연재 없이 작업을 하는 느낌이죠. 밀리기 쉬운데. 적절한 느낌입니다. 아, 끝내주죠. 네네. 그, 오늘의 게스트 홍인표 작가님을 청취자분들 중에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지만, 요 인터뷰를 한번 쭉 따라서 들어가 보시면, 제가 그 오프닝 때 했던 말을 느끼실 거예요. 정말 흥미진진한 한 인간의 궤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박식하신 분이거든요. 맞아요. 정말. 콘텐츠가 엄청나시죠. 가장 웃긴 분이기도 해요. 재밌으세요. 진짜. 가장 피곤해 하신 분이기도 하고. 가장 덕후기도 합니다. 네. 제가 덕질 얘기할 때 이제 즐거운 대화 상대인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시간대 순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회사 생활 오래 하셨죠? 예, 한 8년. 그렇죠. 네. 근데 유학도 갔다 오셨죠? 예, 5년 동안 갔다 왔어요. 프랑스 보르도, 와인의 나라 보르도, 동지방. 네. 근데 만화를 그리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교수를 오래 하셨죠? 예, 10년. 남들 평생 하는 직업 한 4개 정도를 다 길게 그러세요. 했어요. 네. 유학생도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태어나 웃지 않습니다. 이제 4인분의 삶을 사셨어요. 네. 이렇게 압축해서 말하면 궁금해 하실 텐데. 네.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까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옛날로 돌아가 볼게요. 네네. 홍윤표라는 작가, 이제 교육자. 네. 옛날로 돌아가 보면, 이게 이제 심리 상담할 때 많이 물어보는 건데, 최초의 기억이 뭔가요? 아, 근데 옛날로 돌아가려면, 저는 굉장히 오래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이가 좀 있어서 반세기 전으로. 50년 전이요? 네, 5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면은 네, 몇 살입니까? 올해 50살입니다. 네. 아, 그쵸? 네네네네. 50년 전에 뭐 하셨나요? 글쎄 말이요. 태어나셨겠죠. 어렸을 때 기억은 한 5살 때 제가 기르던 쫑이라는 개가 있는데 예. 그 개를 데리고 나가면 동네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지 않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어요. 쫑이가 지켜줬나요? 근데 네, 굉장히 똑똑한 개였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뭐 포켓몬인가요? 지켜줬게? 예. 엄청 친했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이제 아버님이 지방으로 이제 직장을 옮기셔서 네네. 강릉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개들을 데리고 가지 않고 강릉인데요? 팔아버리고 갔어요. 짐 지키는 개들은. 엄마. 세상에. 개가 그 이사하는 한 이틀 전부터 밥을 안 먹고 계속 그죠 이사 가는 걸 아는 거죠 주인 알았구나. 집이. 네. 보통은 이제 그렇게 기르는 개들은 팔리게 되면 식용으로 팔렸던 게 제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동네에. 50년 전에는 그렇죠. 아이고. 네네. 네. 근데 그 개가 한 이틀 동안 밥을 안 먹고 이렇게 이사 갈 때까지 지켜보던 그 장면이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기억나요. 아, 거기까지 내려가셨군요. 네, 강릉. 네. 아, 제가 이 맥락을 어떻게 붙을지 고민이 되지만. 그리고 다섯 살 때 쫑이의 기억까지. 네네네. 아, 그건 이제 기억에 대한 얘기고요. 만화와 관련된 얘기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강릉에 살고 있는데. 네. 잠깐 당황했습니다만 네, 붙이려고 그랬어요. 네, 다시 붙일게요. 네. 포켓몬고가 2017년 네, 유행하는데 네, 50년 네, 전에 이미 네. 자신만의 소환수를 데리고 다녔다. 네, 네, 네. 덕후의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거다. 끝났는데. 네, 네. 근데 아주 어쨌든 그 네. 찰나적인 기억이고요. 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내려오셔서 네. 이제 어린 손자가 이제 지방에 살고 있으니까 제 손을 붙잡고 책방에 가셔서 어깨동무라는 잡지를 사주고 있어요. 어깨동무! 네, 저도 그거 읽었어요. 네. 어깨동무가 뭐죠? 라고 해야지. 어깨동무가 뭐죠? 젊은 팀이 내지만 아쉽게도 제가 알아버렸네요. 네, 저도 안 해요. 어깨동무 간단히 브리핑을 좀 해주시면 지금의 청취자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어깨동무, 뭐 소년중앙, 신세계, 새소년, 소년세계 뭐 이런 과학동화는 그 훨씬 뒤죠. 네, 만화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종합 어린이 잡지죠. 네. 그 당시에 어린이 잡지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거꾸로 가보면 지금 웹툰이 있고 다 다르게 돼 있는데 웹툰이 네네. 있고 네. 더 가면 IQ점프가 있었고 네. 보물섬이 있었고 더 가면 그렇죠. 이제 어린이 잡지. 그렇죠. 네. 어깨동무. 이름부터 어깨동무. 네. 되게 정감 넘치죠. 그 유명한 유경재단. 네, 유경재단. 유경재단. 네, 점점점. 네. 추가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깨동무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작가라고 소개되었지만, 네. 그 나가이고의 마징가제트가 안에 수록돼 있었어요. 네. 그 거대로 봄으로 아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접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뭐 텔레비전도 흑백 텔레비전 시대였고, 아, 사실 제가 네. 개인정보라서 몇 년생이신지 소개 안 했거든요. 네, 67년생입니다. 아, 그럼 말씀 지난 세기에. 맥락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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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요? 흑백TV 시절. 네.
그 마징가 Z라는 만화책을 보고 네. 아마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즘에 소년중앙에는 별책 부록으로 잠깐만 마징가 Z가 어깨동무에 실렸다고요? 어깨동무에 실렸어요. 그러니까요. 74년 정도에 네. 그게 쫙 다 연재가 된 게 아니고요. 중간중간 연재가 되다가 끊어지다가 막 그랬어요. 그러면은 네. 일본 작가의 이름으로 된 건 아니고 아니죠. 다 한국 사람 그러니까요. 이름이고 그때는 네. 그 수입이 네. 안 돼. 그다음에 아마 새소년의 요코야마 미스테르의 바베리세가 아 바베리세 예, 김동룡 작가라는 이름으로 실렸었고요. 1028을 네. 그다음에 이제 친구 집에서 얻어본 소년 중앙에는 별책부록으로 게타로보가 연재가 되고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왜 네. 이상한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당시 나가이고 선생의 네. 마징가 제트, 데빌맨 이런 네. 곳이 네네네네. 어깨동무에 실렸다는 건 네. EBS를 틀었더니 스파르타쿠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지금 맥락이 안 맞는데 그게 실렸어요 그 당시에. 네 말도 안 되는 경우죠. 아니, 심지어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그 우주전함 야마토가 네. 나르는 전함 VO라는 제목으로 저는 그 오프닝 아직도 기억하는데 파동포. 예. 네. 와. 아직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그 오프닝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야마토가 가라앉을 때의 장면이 나와요. 2차 대전 때 제로 쌤 비행기들이 막 날아다니는데요. 네네네. 그걸 나레이션을 뭐라고 하냐면 세계 3차 대전. 아. 예. 전쟁 중에 가라앉은 우리의 전함 VO가. 그렇게 그게 MBC에서 틀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엔 그랬죠. 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제가 82년생이에요. 네네. 그 시간의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왜 전 그걸 다 알고 있을까요 지금? 그러게요. 뭐지 왜 알고 있지? 재탕 삼탕 할 때 보셨나요? 아 그런가요? 혹시 우주거북선 시대인가요 그때가? 우주거북선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전이에요? 네. 더 옛날이구나. 네. 그게 기억하고 계신 최초의 만화에 대한 추억인가요? 그렇죠. 마징가 Z가 와 게타로보가 최초의 만화. 근데 그 전에 만화 가게에 가서 네. 네 지금 흔히 말하는 정말 만화의 고전이라고는 무슨 그 라이파이나 이런 만화들에 대한 기억은 아주 아주 단편적으로 기억이 나죠. 제가 50년대 직후에 나왔으니까. 네네네. 선생님 어렸을 때 작가님 네. 어렸을 때랑 겹치긴 하죠. 약간 네. 어 이거 재밌네요. 혹시 홍만진 선생님은 기억하고 있는 최초의 만화에 얽힌 작품 뭐 있어요? 모든 작가들이. 네. 그게 있어요. 네. 최초의 인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네네. 낙인처럼 찍혀버리는 네. 작품들이 있어요. 뭐였어요? 저는 저도 어깨동무와 소년중앙을 저희 집에서 구독을 시켜주셔서 6, 7살 때부터 그거를 봤던 기억은 있는데 네네. 저의 최초의 근데 만화에 대한 기억은 엄마가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저의 손을 잡고 서점에 가서 책을 사주신다고 했는데 네. 제가 그때 그 서점에 책들이 많아서 엄마 분명히 저희 어머니는 소설이나 아니면 동화책을 사기를 그쵸. 원하셨을 텐데 제가 만화책을 꺼내들었어요. 근데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일본 만화였고 중고생들이 나오는 학원물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안네 프랑크의 일기를 고를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엄마가 이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했는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그걸 붙잡고 아, 서 있으니까 안 가니까. 야, 그래도 홍단진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모범적이네요. 일단 그러네요. 등부터 깔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까이진 않았습니다. 서서 이렇게 앉아있어, 서 있었어요? 예, 서, 예, 서,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엄마께서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저는 잘 못 느끼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네 고집을 내가 어떻게 당하냐. 늘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부터.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때도 내가 고집을 부렸던 거구나 싶어요. 근데 그 만화책을. 저 안 가고 서 있는데. 네. 정말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목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제목을 알아야 할 거예요. 네. 어깨동무와 이 소년중앙에 대한 뭐 추억은 너무나 많죠. 뭐 윤수은 선생님의 맹꽁이서당이랄지. 이두 교수님의 선생님의 무슨 만화랄지. 기억이 너무 많이 남는데 가장 만화에 대해서 어릴 때 가장 최초의 기억이 뭐냐라고 하면 그걸 꼽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해요. 서점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의 친구분이 서점을 하셨어. 성심당이라고 아직도 네. 기억나요. 안양에 비산동에 그곳에 가서 아침에 저를 그 구석에다 이렇게 풀어놓으면 어머님은 그냥 하루는 자유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만화책 랩핑이 안 됐죠. 네 맞아요. 그 당시 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세례받았던 작품들이 쿤타맨과 용소야. 아, 용소야 전역판을 명장에 보시 다이나믹 콩콩의 자식이에요, 저는. 선 오브 다이나믹 콩콩인데요. 용소야랑 쿤타맨과 그 당시에는 권법소년으로 나왔던 일격전. 일격 탄평이 나오는. 뭐 이런 작품들이 떠오르거든요. 지금 현재 청취자들은 최초의 기억이 아마도 간노신이나 뭔지 아시죠? 가도부아의 스쿨, 노블레스, 시네타. 이거나 닥터 프로스트거나 아니면 웹툰인 웹툰의 뭐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랑 홍익표 작가님 어렸을 때랑 네. 풍경은 똑같습니다. 네. 네. 세례를 받았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럼 그때부터 만화가를 혹시 꿈꾸셨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스토리텔링 쪽으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윤선 선생님의 유철발명왕, 네. 그다음에 신문수 선생님의 도깨비 감투 막 이런 작품들이 예. 명랑 만화의 이렇게 뭐죠? 네, 명랑 만화와 로봇 만화 양쪽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기억하시는 게 저희 아이한테 너네 아빠는 그림을 굉장히 깨알같이 조잡하게 그렸었다. 조잡하게는 왜 들어갑니까? 왜냐면 그 전쟁신을 그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종이에다가 아주 빼곡하게 그 한 5mm 정도 크기로 네. 병사들을 수도 없이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몹신인데. 네.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 어머니가 보셨을 때는 좀 불안하지 않으셨을까. 이게 애인데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나? 이런 걱정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모르는 분이 보시면 그럴 수도 있죠. 네네네. 만화가 보면 천재거든요. 그럼요. 아, 네. 어시를 쓰고 싶죠. 사실 그 몹신 그리는 아이만큼 이뻐 보이는 게 없지만 만화가 입장에서는 야 진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요. 네. 근데 그 만화가의 꿈을 구체적으로 세우셨어요 그때 그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네. 원고라는 거 형식으로 만화를 그렸는데요. 진짜요? 한 16페이지 정도 형식으로 그때 그 영향을 받았던 작품은 스타워즈였던 것 같아요. 우주에서 누군가 쳐들어와서 네. 네, 그 우주의 악당들을 물리치는 내용으로 그 결말이 나는 단순한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때는 종이가 없었어요. 네. 종이가 주로 갱지여서 지금의 A4 그렇죠. 용지 정도의 그 좋은 종이가 없어서 네. 저희 친구 아버님 중에 그 중대 국문과 교수님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네. 좋은 원고지를 쓰셨어요. 아. 그분이 쓰시고 버리는 종이 뒤를 연습장으로 쓰라고 주셨군요. 제 친구한테 주셨는데 이면지를 제가 얻은 거죠. 근데 그게 모조지인 거예요. 하얀색. 네. 하여튼 그때부터 그 좋은 종이에 대한 집착 같은 게 있었어요. 역시 네. 거기에 또 여기서부터 네. 오타쿠의 좋은 기질이 일단 그런 좋은 종이는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상장이 좋은 종이에요. 아 그렇죠. 상장. 네. 상장 받으면 상장 뒷면에는 낙서 없는 상장이 없었어요. 아 많이 탄지 많이 좋은 종이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네. 나중에 이제 회사원 생활하는데 회사에서 A4G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때 A4G는 있는 시절이었나요? 회사 다닐 때는 A4G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 그 전에 이미 다른 종이들을 많이 이제 좋은 종이들을 구해서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그림 그렸는데 종이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지 않아서 이렇게 회사에 가면 집에 가서 뭔가 그리지 않을까? 그러면 한 20, 30장씩 이렇게 집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A4G를요? 네,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제 도벽이 있어서. 아니, 어. A4G를 가져간다는 게 되게 생소해서. 생소하죠? 네. 갑자기 고백하실 줄 몰랐네. 네네네. 근데 그 회사에서 뭐 이면지 쓰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업무용 용지가 나오면, 네. 뭐, 좋게 말하면 도둑질은 아닌데, 어쨌든 20장 정도, 30장 정도를 꼭 집으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네. 쌓아놓기도 하는데, 나중에 그게 회사 생활 한 3년 하니까, 집에 한 몇만 장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한번 저희 집에 오셨다가, 네. 너 회사에서 종이를 도둑질하니. 바늘 도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봤더니 정말 어이가 없게 그 한 몇만 장을 이렇게 집에다 쌓은 적이 있어요. 묘한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대를 해보자면. 네네네. 지금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 지금 저희 방송이 CKNC 팟캐스트가 출범한 이후에 그 내용상 가장 고연령대의 내용으로 가고 있거든요.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격동 60년 이라고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얘기 재밌어요. 근데 이제 지금 계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좋은 종이가 왜? 그러니까 네, A4를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종이에 집착하는 네. 거는 알겠는데 네. A4가 좋은 종이일까? 극적 하거든요. 네. 노조지, 켄트지, 원고용지 이런 것들 지금은 흔하잖아요. 네, 너무 옛날 얘기 해버렸네요. 근데 저번에 그 김칸비 황영찬 작가님 때도요. 달력에 그리고 이런 얘기 했으니까. 아, 예, 네. 그렇죠. 저희 뭐 그거는 네. 유구한 역사가 있네요. 네. 네. 그럼 지엽사도 막 좋아하고 좋은 종이도 막. 네, 종이에 대한, 그렇죠. 물건에 대한 집착이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좋은 종이, 그 다음에 좋은 그림 그리는, 연필이나 도구들, 이런 거 사모으는 게 지금까지도, 네, 계속 이어지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덕후의 탄생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어쨌든 쭉 가다가, 만화가가 당시에는 어쨌든 제대로 된 직업이라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도화지 사다가 몰래 만화 원고 그리다 걸리면 네. 저희 아버님이 그거 막 버리고 그러셨거든요. 80년대 초반인가요? 그렇겠네요. 80년대 초반이죠. 그렇죠. 네, 80년대 초반. 만화책 모아서 태우는 국가 행사가 있던 시절인데.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대학도 그냥 뭐 성적에 맞춰서 취직 잘할 수 있는 공대 뭐 이렇게 간 거죠. 화학공학과. 네. 당시 네네네. 화공과가 사실은 가장 취업이 잘 되는 과였잖아요. 네, 공대들은 전반적으로 취업이 잘 되던 시절이었어요. 나고는 화공과라고. 아, 그러세요? 네, 화공과.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러면 네. 만화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안 좋은 때였는데 네. 혼자서 만화를 계속 그리고 계시단 말이죠. 명확하게 그렇죠. 머릿속에 만화가라는 직업에 대한 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만화가 좋았나요? 그냥 만화가 좋았던 것 같아요. 만화가라는 직업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네네. 정말 한 5%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만화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현실적 네. 판단을 한 거죠. 네. 아까 현실적인 감각이 되게 있으셨던 걸로 기억이 나,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럼 그 당시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아마도 회사에 가게 되겠지. 그렇죠. 회사원으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사셨던 것처럼 저희 네. 부모님이 이제 뭐 공사에서 근무하시고 그냥 반 공무원 생활로 두 분 다 네. 네. 평생 직업을 가셨던 분들이어서 저도 그냥 당연히 집안 분위기처럼 평생 직장인으로 늙어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었죠. 네. 늙어 죽을 것이다까지 보통 상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죽을 것이다를 염두에 두고 있는 물론 사실입니다만 아, 네, 네, 네. 죽는 것까지 상상하는 것이 뭐 맞는 말이긴 한데 네. 지금 현재 진로로 고민하는 청취자분들이나 만화가 특히 이쪽을 관심 갖고 있는 학생들, 청취자분들은 명확하게 만화가를 찍어두고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만화가를 찍어놓고 가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살다가 보니 만화를 그리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 네네네. 지금 그중에 대표적인 경우를 저희가 만나뵙고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지금 만화가 꿈꾸는 사람 중에 만화랑 무관하거나 혹은 그 언저리 주변에 다른 완전 생각도 못했던 일을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홍남준 선생님도 이론가의 길을 걷고 계신 것처럼. 그럼요. 제가 라디오 진행할 거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갔습니다. 네. 당시에는 어쨌든 만화가가 되는 법은 알려져 있지 않은 시대였었어요.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간간히 들리는 소문으로는 만화가 선생님이 문화생으로 들어가면 네. 만화가가 된다라는 거 정도는 이제 전해드릴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만화가가 되는 방법은 알 수 없는 시대였고요. 그렇죠. 만화 이제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것만큼 베일에 쌓인 길이죠. 그렇죠. 전설의 직업? 그렇죠. 이런 느낌이에요. 네. 애들이 되게 궁금했던 게 두 개였어요. 공룡되는 법이랑 만화가. 공룡으로 왜 세고 싶은 거죠? 공룡기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래요?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아, 아이들. 미래의 꿈이 티라노사우루스인 시기가 네. 잠깐 있답니다. 아, 저희 아들은 동물이 꿈인 적은 없었고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가 꿈인 적은 있었는데. 자동차기, 동물기. 요즘은 이제 피카츄기가 있다고. 포켓몬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그만큼 길이 없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만화를 좋아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그 오타쿠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 한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 지금은 다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지금 중국 대사관 있는 그 명동 뒷골목에 가면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잡지를 파는 골목이 있었어요. 네. 청량리 이쪽이 아니라요? 아니에요. 그 명동의 중국 대사관 뒷골목이요. 네. 거기 이제 암달라 상들 있고 막 이런 그러니까 비법의 경계에 좀 걸쳐 있는 점포들이 많았죠. 거기 일본 패션 잡지, 애니메이션 잡지, 만화 잡지가 다 소개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아키하바라였어요. 네, 거기 이제 프라모델 대신에 범선 같은 거 만드는 거 이런 거 팔던 그 수입상들이 있던 곳이었는데 거기를 아마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들락날락 했던 것 같아요. 외형으로만 선생님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 정말 학생회장. 하실 맞아요. 것 같은 외모인데 그런데 들락날락 하셨어요. 그게 무슨 외모였는지 되게 이렇게 모범적인 그런. 아 그런가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안경 찍혀 이러면서 태어날 것 같은 외모였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일 때는 모범생으로 보이려고 노력했고요. 네네. 하고 싶으면 혼자서 다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긴 해요. 정말 저랑 제가 딱 그랬거든요. 네.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 사실 20년 뒤에 아세요. 내가 어떤 걸 하고 살았는지를 나중에 제 인터뷰 보고 아시고 막 그랬어요. 신기하다. 네, 저에게도 그런 곳들이 있었죠. 홍란주 선생님은 투명한 학생 시절을 보냈나요? 저는 겉과 속이 같았죠. 유리창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렇게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아 쟤를 못 이기는구나 부모님께서 약간 갈궈. 정면 승부. 네. 그러니까 저는 할 거예요. 네. 허락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왜죠? 왜죠? 물건 팔렸어요. 네. 왜죠? 아 홍현진 선생님은
베르세르크의 가치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정면승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투명한 유리. 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숨어서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항상,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도 참 좋네요. 저를 잘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셨던 게 그러면 그렇게 말해서 저희 부모님 뭐가 됩니까? 아니, 저희 부모님도 다 이해해 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대학을 갈 때 만화과를 선택하게 된 것도 저희 엄마, 어머니께서 예, 신문을 보시더니 난지야, 여기 만화학과가 어떻게 생긴데 진짜요? 너 만화 좋아하니까 너 여기 갈래? 네? 저한테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 과자 먹을래? 정말? 저 과자 먹을래? 예, 수준으로 예, 정말 그럼 나 거기 꼭 갈 거야 그러면서 거기를 예, 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저는 너무나 그게 당연하게 저희 부모님이 만화책을 사주시고 뭐 제가 사고 싶던 거 사주실 때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 내 앞길을 터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모님 하시는 지역이 대충 어디십니까? 경기도인데요. 경기도에 사세요? 네. 다음 롱터뷰 네 번째 시간에는 홍남재 선생님 분주님 모시고 좋은 시간 보내볼까요? 아니요. 투명한 유리같이 사실 홍남재 선생님과 다르게 저는 저의 학창 시절은 그 개기일식을 관측하려면 까맣게 검댕을 묻혀야 되거든요. 좀 그 유리에다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불투명해. 홍익표 선생님도 약간 그 부모님께서 네. 그런 덕후로서의 삶을 좀 응원해 주신 편인가요? 아, 저희는 진짜 덕후시잖아요. 예, 예. 네. 아버님은 직장 때문에 이제 지방에 계셨고요. 대전에 네. 근무하셨고 이제 어머님은 그 이제 간호사이셔서 네.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보건소에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제가 한 중학교 3학년 때 이후로는 굉장히 늦게 들어오셨어요. 아, 미필적 방임 상태. 그렇죠. 그게 이제 어린 덕후에겐 천국이라고 부르죠.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근데? 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중학교 야, 3학년 때의 방학은, 방학 내내 누워있던 기억이 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워 계시거나, 누워서 라디오. 중대상한 뒤쪽 가시고. 그렇죠. 라디오를 틀어놓고 아침 9시부터 저녁 어머니 돌아오실 때까지 누워있던 기억이 나요. 야, 그때 주로 하셨던 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덕질이죠, 뭐. 근데, 그,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계속 이제 탈선 청소년처럼 자꾸 보이는데. 아닙니다. 뭐지? 아니, 덕질은 탈선이 아닙니다. 네. 그럼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자율학습 하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제 수업이 끝나면 자율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아마 그 미래소년 코난이 텔레비전에서. 하는데 그게 아마 오후 5시인가, 5시 반인가 방영을 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자율학습에 들어가면 이제 그걸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희 이제 집에 어머님이 직장에 다니시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어머님이 집에 안 계셔서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일찍 들어가야 된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미래소년 코난이 동생 같이 볼 수 있죠. 아, 동생도 있었어요. 아, 예. 어쨌든, 네. 그래서 미래소년 코난을 1회부터 끝까지 네, 한 편도 빠짐없이 다 봤던 덕후, 아, 네. 덕후 비기닝이네요. 진짜 대단하시다. 하고자 하는 일은 꼭 해내고야만은. 네,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지독한 면을 좀 보고 질려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방이 그 지독함의 소성이잖아요. 네. 방에 있는 그렇죠. 네. 지금 탈선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네. 탈선이란 말이 참 싫어요. 탈선은 선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선이 이렇게. 저는 덕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네. 이제 선을 만든. 그럼요. 자기만의 선을. 길을 만들어가는 게 덕질이면 그렇죠. 길을 만들 자신이 없으면은 그 길 위를 그대로 걸어가는 선, 삶이 그렇죠. 됐고 둘 다 안 될 때 탈선이 되는 건데 저는 탈선 없다고 봐요. 그럼요. 덕질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아이를 돌보고 그렇죠. 동생들을 돌보시고 코난을 보시고 네. 그렇게 대학을 간 거예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는 근데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거의 아니요. 오. 네. 자자 한때 까고 코난 받는데. 네. 그다음에 근데 서강대 갔어. 서강대 허무도 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근데 고등학교 때는 진짜 제일 좋아했던 영화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때도 역시 이제 그 독서실에 간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항상 저희 집이 이제 중앙대학교 앞에 있는 숙동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버스를 타면 바로 그 서울역 근처에 있는 푸른 극장이라는 그 푸른 극장이요. 네, 싸고 좋은 영화들을 틀는. 되게 건강해 보이는 게 푸른 극장이네요. 네. 푸른 극장 아니었어요. 네, 푸른 극장에서 뭐 그 테스. 테스. 진짜. 네. 제이네요, 뭐 이런 거. 네, 있어요. 테스. 그다음에 그 타잔 이야기 다룬 그레이스토크. 아. 되게 옛날 영화들인데요. 네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풍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청소년 시절을. 묘하네요. 네. 보통 이렇게 미필적 방임 상태에 들어갔을 때 네. 주로 푸른 극장 이쪽보다는 약간 붉은색 쪽을 많이 가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테스 보시고. 테스. 네. 이것도 여러 가지로 참. 와, 정말 테스는 너무나 갭이 크네요. 붉은 극장. 안경 이렇게 쭉 올리면서 반겨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타쿠의 삶이라는 게 예.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는 생각 못했어요. 왜냐면 그 본인이 보시겠는데요? 예. 왜냐면 주위에 저와 같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되게 외롭기도 했고 지금처럼 그렇죠. 이렇게 그 뭐 사회적인 관계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일단 저는 그 일본 대사관 그 뒤에 가면 저 대사관 중심으로 다니시네요. 아, 네네네. 아주 글로벌하게 중국 대사관 뒤에 가면. 네. 그때는 대만 대사관이었죠. 네. 아니, 너무 옛날이다. 근데 어쨌든, 일본에서 나온 괴수대백과, 고고대백과, 아~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그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긴 했는데, 그쵸. 그 책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텔레비전에 그 바다의 왕자 트리톤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방송됐는데, 거기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 그 다음에 악당들의 이름이 다 그리스 신화에서 따온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트리톤이라는 만화 애니메이션 대백과, 애니메 대백과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네. 트리톤이 나오고 등장인물들이 다 가다카나로 쓰여 있어요. 아, 일본어로? 일본어로. 네, 네. 그럼 이제 그 마치 그 뭐 샹플리용이 네, 네. 로제타석 그 번역하듯이 네, 네, 네. 이게 트리톤이니까 이거는 이 글자가 트리톤이구나. 이게 튼가 보다. 나중에 그게 아 이게 도자였구나. 그래서 예, 그래서 초등학교 때 가다카나만 읽게 됐어요. 아~ 너무 대단하시다. 그걸 읽어야 되니까. 일본어를 네. 네. 일본어 영재 이런 게 나와야 네. 돼요. 일본어 문법을 네. 배운 게 트리톤. 말아야 하는 트리톤 때문에.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당시에 무슨 뭐 다이모스 무슨 뭐 또 뭐죠? 혹시 골든라이탄 뭐 이런 에스테반 시절하고 겹치나요? 에스테반은 제 시절이죠. 그 후인가요? 네, 네, 저의 시절. 저의 시절이 에스테반이 나오죠. 태양의 소년 에스테반. 아즈텍 유니 네. 그 메카니 끝내주거든요. 그게 주제가는 진짜 아, 최고였어요. 그 주제가 진짜 좋았어요. 야, 정말 좋았어요. 네. 아무튼 그랬어요. 아, 저희는 뭐 짱가 뭐 이런 시대예요. 그 짱가. 마징가 제트 그린트 마징가 막 이런 거를 애니메이션 하던 시대니까. 근데 일본어를 네. 배울 정도의 덕질이라는 게 네. 지금 굉장히 인상 깊게 들은 사람도 많을 텐데 네. 사실 요즘에는 덕질을 하면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동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지를 구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그렇죠. 문자해독을 하면서 무슨 고고학을 하듯이 덕질이 되니까 네. 되게 어렵긴 했었죠. 그렇게 커서 네. 이 소년은 훗날 대학 교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 여러분이래. 여러분의 어머님 미필적 방임을 하면 그 아이는 교수가 될지도 몰라요. 네, 맞아요. 저도 길을 터주셔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희 부모님이 돌보지 않으셔서 저희 부모님도 좀 섭섭해 하시겠지만 묘하게 하시겠지만 네, 저희 부모님이 네, 저를 돌보지 않으셔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근데 아니요 근데 분명히 믿어주셨기 때문에 동생을 네가 잘 돌보겠지 뭐 이런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방임도 너무 열심히 포장하시는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네. 아,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럴 수도 나쁜 짓을 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굉장히 믿음을 네. 줄 수 있는 그런 듬직함이 네.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머님은 많이 믿어주시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도대체 뭘 하는지 잘 이해는 못하지만 되게 의혹의 눈초리로 보기엔 그럴 만한 외모는 아니시거든요. 안경 시키고 아, 걱정되는데 싶은 네. 종류의 외모는 제 쪽이겠구나. 네. 아닙니다. 진짜 성실하고 모험적으로 10대를 보냈지만 계속 의심받았어요. 선생님들에게. 어머니, 아버지는 안 의심하셨고, 선생님들에게. 분명히 저거. 내가 보기에는 빗사이드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 아버지는. 전혀 그런 외모 아니신데? 전 진짜 번듯한 그 교복을 딱 교칙대로 입고 다니는 학생이거든요. 네. 채취수 머리하고. 근데도 직군형으로 할 걸 다 했기 때문에요. 근데 외모가 그러면 그리고 겉으로 보일 때는 모범생인데 왜 선생님들께서 제가 학교에서 만화를 너무 많이 그리니까요. 아~ 그리고 만화책이 유출됐다가 돌잖아요. 네. 만화책이 걸리면 당시에 강호의 도라는 것은 출처 비밀을 엄수하는 게 도였어요. 아 그쵸. 하지만 언제나 그 강호의 도가 있으면 선생님들은 강력계 형사 같은 면이 있어서 어떻게든 출처를 발견하시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출처는 저예요. 제가 브로커잖아요.
선생님들처럼 의심할 수 없죠. 또 얼마나 영업을 잘하셨겠어요. 요거 봐봐. 이게 말이지. 이게 만화가. 아무튼 그렇게 네. 지금 10대 시절의 홍윤표 작가님의 이야기가 그렇죠.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덕질했던 거죠.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만화, 그리고 또 그 잡지 같은 데를 일본 잡지 같은 거를 보면 거기에 이제 보드 게임 같은 거가 이렇게 광고가 나와요.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집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보드 게임을 또 구현해서 만들어서 동생들끼리 놀기도 하고. 아 진짜 최고시다. 좀 약간 좀 이상한 아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전형적인 덕후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직접 만든다. 진짜 네. 정말. 그냥 파고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단계가 가면 영락 없거든요. 네네. 그때는 빼박 덕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종이 공작 아시죠? 저요. 네. 그 제가 안경 한번 올려야 되는 타이밍인데 제가 네. 건담을 종이로 만들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진짜 예술로. 요쪽, 예, 이쪽도 또 이제 또 깊은 세상인데 네, 네, 네. 지금 홍윤표 선생님이 작가님이 하고 있는 그 짓이 네. 10대 때 했던 그 짓이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해문 출판사라는 데서 네, 네. 그것도 아마 일본 거일 텐데 그 종이 공작 시리즈가 나왔어요. 페파쿠라 시리즈. 네네네. 그걸로 뭐 2차 대전 때 전투기들, 뭐 네, 네. 전함들 이런 거를 입체를 구현하는 건데 그걸 한 권 샀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걸 우리서 만들기가.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트레이싱지 민홍주라. 그걸 이거 안 되는데 민홍주에다 베낀 다음에 기름주. 다시 예 다시 먹지에다 대고 도화지에다 다시 또 그려요. 야, 그 기억이 새롭네요. 원본책 지금 좀 복사하는 거니까 수작업으로 네. 지금 인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복사를 하는 거죠. 네. 1차로 기름종이에 대고 네. 본을 뜨고 네. 그걸 대고 네. 먹지에 대고 다시 그린다. 네. 지금 저 공민일 PD가 앉아있거든요. 명문을 알 수 없다는 표정. 네. 복사기 없었어요? 복사기, 네, 인생이 프린터가 없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네. 프린터가 없던 시절에. 뭐 USB 없었어요?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되는데, 네. USB 네. 전에 일단 복사기가 없는 네. 프린터. 네. 네. 아, 물론 지구상에 존재했지만, 네. 소년 홍윤표 주변에는 없는 네. 그럴 때였죠. 그 시절부터 그런 거에 뭐 엄청나게 재미를 느끼다.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영화에 푹 빠져 있을 때, 네. 네. 일본의 불법 복제된 만화들이 막 해적판으로 네.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마 네. 아까 용소야 네. 말씀하셨을 때 그 용호야.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용소자 용호야 네. 다이나믹 콩콩 코믹스 네. 시절. 그때는 진짜 소년 만화부터 굉장히 수위가 높은 성인물까지 고르고 닥치는 대로 들어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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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다 들어왔고 그렇죠. 뭐 야쿠자 관련 만화도 들어왔고 근데 스토리텔링은 그 전까지 봤던 착한 만화와 완전히 다른. 그렇죠. 네, 굉장히 어른들의 이야기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아마 1, 2학년 때까지는 거의 만화방이라는 곳에서 네. 살았던 것 같아요. 만화방? 네. 그 당시 인증은 굉장히 안 좋았지만. 굉장히 안 좋았죠. 안 좋았죠. 네. 그곳에 다니셨군요. 사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네, 거기 다니면, 불량 청소년 취급을 받던 그런 곳이죠. 실제로 이렇게 뭐, 담배나 네. 혹은 약간 뭐 음란물 뭐 이런 것들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긴 했으니까요. 오락실과 만화방 이런 데가 그렇기도 했어요. 네. 네. 그게 차라리 법제화가 된 지금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일 그렇죠. 것 같고 그렇죠. 네. 거기 청소년들이 가기 굉장히 좀 안 좋은 환경이었던 곳이 그 골반 같은 데서는 따로 돈을 받고 포르노물을 틀어주고 막 그런 일도 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네.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었어요. 네. 홍한준 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네. 좀 뭐랄까요 어른들이 가지 마라 라고 했던 종류의 공간에 가보신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가봤을까요, 제가? 제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하고 갔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다녀오고 있습니다. 가고 싶으면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갔을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고 우선 하니까 오락실은 안 갔고 대신에 저희 남동생이 두 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는데 자꾸 걔가 친구들이랑 어디 가서 안 들어와요. 그럼 저희 부모님이 네가 좀 데리고 와라. 아.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얘가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 예.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 지하에 있는 오락실을 갔을 것 같은데 네. 선생님께서 오락실을 가지 말라고 하니까 전 밖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잠복이라 그러죠? 예. 네, 밖에서 얘가 나오기만을. 그러니까 얘가 나올 리가 없죠. 보통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는요. 입구에 뭐 불을 피우든가 해서 몰아내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앉아있어요. 네. 그냥 이렇게 계속 서서 기다리는 지도인가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거를 지키려고 했던 좀 그러니까 만약에 하고 싶은 정말 허락을 맞고 가고 저하고 또 반대예요. 네. 근데 참 저는 네. 제가 천재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합리화할 때거든요. 자기 합리화할 때 너무 천재적인 생각을 하면서 저를 막 기만해요.
제가 오락실에 막 다니고 있을 때도 다 그런 합리화 규제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지금 기억 안 나죠. 근데 그렇게 저를 자신을 설득해서 지금 제가 뭐 피규어 사고 만화책 사는 게 전부 연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겠죠. 그럼요. 연구하셔야죠. 맞아요. 소년 홍윤표는 당시에 중국 대사관 뒤쪽에서 네. 만화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렇죠. 그걸 통해 일본어를 배우고 네네. 그다음에 그 종이 공작 네. 영화 네. 또 무엇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닌텐도의 액정 게임기가 막 소개되던 시절이었어요. 게임보이요? 아니면 패밀리? 게임보이 그 지금 뭐죠? 닌텐도 3DS나 이런 것처럼 아, 작은 하는 거요. 액정으로 되어 있는 네, 네. 아, 네네네네. MDS 몇십 년 전 거. 아, 네. 그거. 네. 뭐 병원에 사람 떨어지면 사람 받기. 아, 네. 그런 게임도 있어요. 네. 사람 받기. 이름이 뭐지? 네. 그런 거가 저희 때 막 유행했던 시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전자오락실이 아주 엄청난 화랑을. 그쵸, 전자오락실. 오락에도 관심이 많으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좀 잡다하게 정말 많이 관심이 있어요. 지금 제가 그걸 전부 다 캐내려는 거예요? 네, 오락에도 엄청나게, 오락실에서도 정말 네, 살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오락실 출근부 찍었거든요. 네. 오락실에서 주로 뭐 하셨습니까? 예전에는 너구리? 너구리, 갤러그, 너무 옛날인데? 아, 저하고 저도 너구리 했어요. 네, 네. 네, 제가 스트리트 파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이야, 아, 그렇군요. 너무, 너무 좀 너무 뒤늦어요. 네네. 감이 어디서 지금. 네. 그래요. 지금 그 10대 시절의 홍윤표의 네. 구성 성분을 보면 네. 지금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서브컬처의 총합체예요. 맞아요. 프라모델, 종이공작, 오락, 네. 영화, 만화, 애니. 그러게요. 아 그리고 음악은 네. AFKN을 봐야 돼요. 아. 그 미국의 제대로 된 팝 음악이 그 테이프 같은 거 비싸잖아요. 근데 라이브로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텔레비전에서.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텔레비전을 틀면 AFKN을 통해서 팝음악 순위 방송을 해줬어요. 빌보드 방송 같은 거. 빌보드 거죠? 방송 같은 건데 뮤직비디오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때는 막 예를 들면 뭐 신디 로퍼나 그렇죠. 뭐, 프린스 앤드 더 레볼루션 뭐 마이클 잭슨이 전성기였던 시절이니까 그렇죠. 토토. 네네네. 토토 그렇죠. 네, 토토 아프리카 뭐. 아, 그 토토 장고 말고요. 그 시절이었어요. 선생님도 AFKN이 저 때는 채널 V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은 그냥 유튜브죠. 당시에는 해외 문물이 참 드물었잖아요. 하, 뭐 이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든지 음악이든 만화든 그런 음성적인 루트를 통해서 또 뭔가 편법을 통해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려면 신세계 지하에 있는 소공동 지하상가에 가면 레이저 디스크라는 게 있었어요. LP가 아니라 LD. 그거를 들여다가 그 VHS 테이프에다가 만 원씩 받고 떠줬어요. 아, 네. 그 당시 만 원이면 엄청난데. 엄청난 큰 돈이죠.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나 지금 아니면, 10만 원 좀 할 텐데. 네. 애니메이션으로 치면 뭐 그 극장판으로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요? 디즈니 애니메이션도 있고 일본 애니메이션도 있고 주로 그런 것들을 VHS로 떠주는 VHS라고 하면 이제 비디오 테이프인가요? 비디오 테이프. 그렇죠. 옛날 비디오 테이프. 이것도 요새 안 쓰는 거거든요. 안 쓰는 거죠. 저도 역시 대학 다닐 때 그 비디오 테이프를 팔러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 책 팔러 오시는 분과 함께 비디오 테이프, 그 이웃의 토토로 이런 것들 항상 만 원씩 주고 저도 샀던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시계연시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이 이 전방송까지 들으면서 웹툰 작가들이 진행한다. 그리고 재밌게 듣고 있다가 이번 화 들으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그때 그 전설의 고향. 느낌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가. 네. 여러분 뭐 그 저는 별로 걱정 안 해요. 자기들끼리 뭐 추억에 젖어서 얘기하고 있어 라고 느끼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를 즐기는 청취자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구성돼 이렇게 또 합리화를 하시는 분들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요. 제가 그러네요. 네. 제가 이러네요. 그런 서브컬처의 총집합 같은 홍윤표 작가님이 대학에 가게 돼요. 네. 그런 삶을 살다가 네. 대학에 가니까 화학공학인데 공부 진짜 공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부를 1학년 1학기 때까지만 잘했고요. 그 다음에는 공부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포기는 아니구나.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미술 동아리에 갔어요. 그 당시 이제 만화 동아리가 따로 없어서 미술 동아리에 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저는 이제 만화를 그렸죠. 그러다가 1학년 2학기 때 2학년 때구나. 2학년 때 저희 과에 학부 편집장이 됐어요. 저희 그 과 친구가. 그럼 이제 그때 학부 편집장이면 말 그대로 운동권이죠. 아 그런가요? 네. 학부사는 학부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학부사 단축 동아리는
딱 운동권이죠. 예, 실제로 그 친구도 최루탄을 그 무릎에 맞아서 무릎 부러지고 막 그랬었어요. 어머나. 네. 근데 이 친구가 수업 시간마다 옆에 앉은 제가 만화를 그리고 있는 걸 보고 너 학보사에 만화를 그려라.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학보의 네 칸 만화를 처음으로 돈을 받고 그린 거예요. 첫 고려가? 첫 고려가 5천 원이었어요. 항상. 대학교에서. 네, 대학교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이런 식으로 금전이거든요? 루트가 있더라고요. 네. 강풀, 그러니까 강풀 작가님, 양영순 작가님. 그렇죠. 네. 다 이렇게. 다고사에서. 그...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시사 내용을 가지고 있는 네 컷 만화, 그 다음에 한 칸짜리, 그 한 칸짜리 만평? 이런 거를 그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 한 칸의 원고료가 5천 원이었어요? 그 만평 하나하고 네 칸 만화. 네, 그거. 시세가 괜찮았던 건가요? 네, 시세가 굉장히 괜찮았던 거예요. 5천 원이면, 생맥주가 한 잔에 한 600원 했었나? 그때군요? 네네네네. 여러분, 생맥주가 600원이었대요. 짜장면이 600원. 300원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라면이 한 350원? 맞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5천원. 5천원. 야. 큰돈이다. 네, 굉장히 큰돈이죠. 네. 그 당시 등록금이. 네, 흥청망청 먹고 마실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요. 5천원이요? 네네네. 대단한데? 언제야? 짱이네요. 네, 그래서 그걸, 그게 처음으로 아마 고려를 받고 만화를 그려봤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보물섬 공모전에 네. 그 공상과학 명랑 만화를 응모했다가 공상과학 네, 떨어지기는 했지만 네. 그 이후에는 이제 학부사에서 돈을 받고 만화를 그리다가 야 공모전 떨어지고 돈 받고 프로 데뷔했네요. 네, 네, 네. 좋네요. 학부사에서 네. 그리고 나서는 그 대학교를 군대 갔다 와서 네. 대학교를 졸업하기 한 학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네? 아, 되게 일찍 하셨군요. 정말 일찍 하셨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은 취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공대뿐 아니라 공대를 나오면 사실 취업이 굉장히 잘 되던 거의 마지막 세대예요. 맞습니다. 네네. 지금 청취자분들이 되게 생소하게 여기실 풍경을 묘사를 해드리자면 네. 그 당시가 80년대 후반 중후반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당시는 그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의 공대 쪽이면 네. 4학년들 대상으로 회사에서 버스로 데려가죠. 네, 와가지고 그냥 데려가서 취업 시켜주는 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과에는 취업은 됐는데 네. 학점이 안 돼서 졸업이 안 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죠. 네. 너무 놀라서. 네, 학점이 성적도 안 보고 그냥 고도 성장기의 맨 끝자락 이런 느낌이에요. 그 뒤부터 20대가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네. 70년대 초반생. 예. 네네네. 그래서 빨리 취업하시고 빨리 결혼을 하시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6개월 뒤에 군대도 갔다 왔고 6개월 뒤에 졸업을 하면 취업이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요. 저희 집사람은 학교에서 연애를 했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졸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아, 그죠. 여자 쪽이 조금 빠르죠. 네네네.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한 학기 끝나고 직장을 잡은 거죠. 무역회사에 들어갔어요. 무역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네. 학보사에서 돈을 받고 만화를 그릴 정도면 네. 사실은 어느 정도 네. 직업의 형태에 좀 근접한 상태로 작업을 하신 건데 아 그때도 어마어마한 취미생활이었지 그게 직업이 될 거라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오히려 아주 네. 어렸을 때 이후로는 네. 만화가라는 것이 직업 쪽에서 점점 더 취미 쪽으로 빠지는 거였군요. 경로가. 그렇죠. 아주 특이하고 재미있는 취미 생활이었죠. 즐겼었나요? 네네네. 굉장히 즐겼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프라모델이라든지 피규어로 덕질을 한다고 네네. 프라모델 회사를 차리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만화도 비슷한 형태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즐기긴 하고 따라하고 그리긴 하지만 네. 그게 직업이, 돈을 버는 직업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기가 좀 어려운 시대였어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무역회사에 들어가신 것이 네. 20대 중후반의 홍일초였습니다. 그렇죠. 네, 92년도, 네. 회사 생활 궁금해요. 이제 학교는 끝나서 요즘 웹툰 작가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다가 작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을 하다 오기도 하고 네. 경찰이었던 분이 만화를 그리기도 하고 네. 뭐 다양한 네. 경로가 있는데 그걸 지나서 또 요즘에는 만화가를 딱 찍어놓고 준비하는 분들이 다시 늘고 있죠. 네. 그래서 회사 생활을 오래 했던 때가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네. 그게 아마도 천하무적 콩대리라는 만화를 만들었을 테니까. 아, 그렇죠. 그 무역회사 생활이라는 거는 이제 대기업 무역회사이긴 했는데 예, 예. 말 그대로 뭐 그 윤태우 작가님 미생에 나오는 바로 그런 회사 생활이에요. 종합상사라고 하죠. 네네, 종합상사. 종합적으로 그 무역 수출 수입을 하는 네네네네. 중간자 역할. 그래서 뭐 온갖 물건들을 다 다루는 부서가 있는데
미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그렇죠. 네. 네. 회사 안에 말 그대로 뭐, 암투도 있고, 뭐 서러움도 있고, 갑질도 있고, 뭐, 회사 생활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자원? 네. 에너지? 이런 거를 다루는 부서였었어요. 그래서, 네. 그, 원자력 발전소에, 이제, 우라늄이나 이런 거 납품하는 회사였거든요. 네. 우라늄? 북핵? 이란? 국가의 관리를 받는 품목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아, 그렇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사는 곳은 한국전력. 네. 전기를 생산하는 국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공사, 유일한 곳이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우라늄이나 아니면 관련 원자력 기술 같은 거를 납품하는 회사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네네. 저희 회사가, 우리 회사가 그 프랑스라든지 몇몇 회사들의 에이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대리점을. 네네. 근데 이제 프랑스 회사의 대리점 역할을 해주면서, 그 일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라늄을 사와서. 그렇죠. 한국에다가 그 한국 전력에 뿌려낸 그 회사를. 우라늄을 뭐, 오스트리아에서 사오고 캐나다에서 사오고 여러 나라에서 사오는데 프랑스 회사의 대리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북한에도 파나? 북한에는 안 팔죠. 이란에는. 이란이나 이라크도 안 팔고. 아, 그 프랑스 회사들은 그렇게 팔 수도 있겠죠. 어쨌든 기술 영업? 네. 비슷한 거를 한 5년 했는데 기술적인 영업도 있지만 술을 먹는 일이 되게 많아요. 무역회사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고객들을 만나면 이제 주로 그 스킨십을 높이기 위해서 술을 많이 먹는 일을 한 거죠. 저는 대학 때부터 술을 굉장히 좋아하긴 했는데 그때는 아주 건강이 되게 안 좋아질 지경으로 술을 많이 먹었었어요. 보통 회사 생활하면서 영업직이나 뭐 네. 그런 일을 할 때 술을 많이 먹으면서 몸이 많이 망가지잖아요. 그쵸. 많이 망가지죠. 돌연사도 네. 많이 되고. 그렇죠. 저는 특히나 이제 집에서도 건강을 걱정할 정도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회의를 가질 정도로 술을 많이 먹고 다니긴 했었어요. 그렇게 살았던 기간이 얼마나 되죠? 이제 거기서 그 회사에서 5년을 일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리점을 해주던 그 프랑스 회사로 직장을 옮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업무상 상대하고 파트너. 있던 파트너 네, 회사로 이직을 했죠. 네, 파트너 회사로 이직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대리점 없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프랑스의 국영 기업인데요. 이제 아레바라고 하는 원자력 기술, 원자력 발전소, 핵연료를 납품하는 회사예요. 네. 프랑스 국영 기업인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회사를 옮겨가게 된 거죠. 나 와가지고 좀 도와줘라. 네, 에이전시 없이.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바로 프랑스 회사의 한국 지점에서 일을 또 한 3년 했어요. 그러니까 총 8년 정도. 총 8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한 거죠. 우라늄을 네. 관리하시는. 그러니까요. 참 이쪽인지도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아, 물론 이제 그때 막 같이 일하던 상당 부분 분들이 원자력 관련 납품 비리 뭐 이런 걸로 지금 감옥에 많이 가 계실 거예요. 어쨌거나 경화의 장르가 네. 종횡무진합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근데 네. 그 8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네. 본인은 예감했나요? 나는 이 일을 하다가 평생 늙어서 죽진 않을 거야. 네. 제가, 저는 회사 생활을 하고, 네. 막 하는 와중에, 그래도 틈틈이 한 칸짜리 카툰을 그리고 있었어요. 회사 생활 하면서요? 네, 회사 생활 하면서요. 예전에 대학교 때 그 꿈을 못 버리고, 아주 가끔 주말이나 이런 때 취미 생활을 해서 저희 집사람은 그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만화에 대한 꿈이 있다. 라는 네. 거 정도는. 네.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때 한겨레 문화센터에 뭐 역사, 철학 이런 거 강의를 들으러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한겨레문화센터에서 만화 강좌를 한다고 그걸 저한테 딱 내민 거예요. 이거 한번 다녀봐라. 근데 보니까 저녁에 6시에 시작해서 8시에 끝나는 그런 코스여서 회사 생활 끝나고 잘하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퇴근 후에. 이게 네.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인데 만화가가 될 사람은 지금 만화를 그리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만화가가 될 꿈을 꾸는 게 아니고 만화를 그리고 있다. 그쵸. 회사 생활하면서 썬데이 아티스트 같이 만화를 그리고 계셨고, 네. 그때 혹시 그 한겨레 문화센터의 만화 강좌가 네. 그건가요? 이두호 선생님이 가르치는. 네네, 맞아요. 모행기 선생님. 네네네. 최우찬. 그렇다면, 네. 양용순 작가님과 동기시군요. 오. 양용순 작가가 저보다 일기 위에요. 안하순 작가님이 일기지 아니 일기예요. 예, 일기죠. 저분은 홍준생 일기예요. 일기예요. 아, 여러분 덴마의 안하순 작가님도 네. 그 한겨레 문화센터 그쪽 거기서 네네. 했던 인터뷰가 유명하잖아요. 아, 네. 홍윤표 선생님은 그 바로 다음 기수의 그 수업을 들으 네네, 맞아요. 이야. 이렇게 엮입니다. 양영순이라는 전설적인 작가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막 이제 듣게 되죠. 그때 이미 누들도 하고 있었나? 조금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네. 그때가 아니었던 게 정크북 할 때가 겁니다, 아마도. 맞아요. 그러면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오버랩으로 네, 만화를 저녁에는, 배우기 시작했고요. 네, 저녁에는 강의를 들으러 갔고 그렇게 되죠. 아마 그때는 진짜 만화에 대해서 이렇게 확 활 타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거의 한 달 월급, 두 달 월급에 가까운 수강료였는데 등록금이라 불렀죠 거의. 네. 대학교 같이 만들었잖아요. 네.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저희 집사람한테 굉장히 고마워하죠. 그러고 보니까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그 큰 돈을 내고 학원을 다니라고 소개를 해줬으니까요. 한두 달... 사랑이다, 사랑. 그거, 네. 사랑이네. 네. 뭐 실수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결과가 좋으니까, 너무죠. 네. 한두 달 정도의 월급이면 정말 등록금이네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때 뭐 굉장히 그런 고마운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만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평생 이런 거라도 한번 해보지 않으면 죽을 때 후회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줘서. 진짜 사랑이다. 굉장히 고마웠죠. 네. 아직 아이가 태어나서 전혀군요. 아이가 있었어요. 심지어? 네. 오, 진짜, 진짜 사랑이에요. 아, 그래 되게. 죄송합니다. 네. 너무 선물인가요? 너무. 국민의 피디님이. 네. 나도 나이를 먹으면 저렇게 썩나? 뭐 이런 생각을 짓고 있는데. 완전 정말 네. 진짜 사랑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니면서 회사원 생활, 처음에는 역시 이제 처음 했던 것처럼 그, 거기 이제 김용배 선생님도 계시고. 아, 네. 네. 네, 선생님 중에 뭐. 그 다음에. 그 헬로팝. 네. 아, 헬로팝의 또, 무슨 기사단이죠? 저희 때는 로봇 태권브이로 너무 유명했었는데. 아, 로봇 태권브이가 있지만. 네네네네. 김용배 선생님은 전설이죠. 네. 저 그분, 그, 화실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이뻐해주셨는데 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잘 계십니다, 지금도. 네. 박재동 선생님도 거기 계셨고. 그렇죠, 거기 다 계셨구나. 선생님, 뭐, 오세영 선생님. 오세영 선생님. 네. 네. 오세영 선생님. 그다음에 지금 만화가 협회 회장 하시는 윤태호 선생님. 아, 이충호 형님. 아, 아니다. 우만현인가요? 네, 그건 아니네. 네. 어쨌든 그 지금 잠깐 얼굴에 낭패의 빛이 네, 아무튼 네. 지금 기억력이 막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아니, 그 당시에 확실히 그 SMYG JYP의 네. 그 최고 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전설적인 드림팀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거기서 또 다른 다음 세대의 영웅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고 네. 그들이 지금 웹툰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막 생겼던 만화 대학 만화 교육 기관들은 주로 이제 카툰 베이스, 네. 네. 예술 만화 베이스였다고 하면 이제 본격적인 그 대중배 대중 만화 꿈꾸시는 분들이 교육 기관에 모이신 거죠. 그게 한겨레문화센터에 있었어요. 네. 저는 그때부터 그림을 굉장히 못 그리긴 했는데 나이는 많은 가장 많은 수강생이었죠. 이제 30살이 가까운 나이에 들어왔고 20대부터 학생들이 한 30명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새끼 선생님을 하던 저 그 우리 과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 교수님이 누구지 이름이? 최우철 선생님. 아 맞아요. 최우철 선생님. 기억도 안 난다. 네, 이름 참 평화로운 곳입니다. 청강대학교. 네. 최우철 선생님이 저보다 나이가 두 살이거든요. 네. 네 그때 선생님이었고 저는 학생이었죠. 아 네. 지금은 동료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네네네. 맞아요. 그 테일이 네. 그리고 지하철 1호선. 네네. 네. 네. 을지로 순환선. 을지로 순환선이군요. 네. 지하철 1호선은 영극 아닌가요? 지하철... 죄송합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3호선 버터플라이랑 진수기호선이랑 을지로순환선이 헷갈렸는데 테일이하고 을지로순환선을 그린 최우철 작가님 네. 이 네. 동료 교수인데 네. 당시에 사제지간이었군요. 그렇죠. 저는 그때도 그림이 아직 정식으로 그림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네. 그림이 굉장히 서툴렀었어요. 그림 못 그린다고 최우철 교수님한테 구박을 많이 받았죠. 그걸 네.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좀 묘사해 주세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실 예정입니다. 손을 그렸는데요. 네네. 손이 고무장갑 같다. 그런 모욕적인 말을. 그러게요. 그렇죠. 근데 그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기억할 만하네요. 네. 고무장갑. 또다시 최우철 선생님이 또 무슨 험한 말을 하셨나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꿀잼이에요. 정말 손을 늘 고무장갑처럼 그려주마. 또 마음속으로 또 반항심이 있어서 겉으로는 아, 네. 이렇게. 그림이 너무 잘 그리시잖아요. 네네. 그걸 알고는 있지만 그림의 왕이죠, 거의. 최우철 선생님. 네. 근데 그림을 되게 못 그리면서 되게 자존심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가 95년? 96년? 요쯤인가요? 그렇죠. 97년, 90. 아, 정말요? 너무 97년이면 저도 네. 겨울에 한겨레 문화센터로 스토리 작법을 배우러 다녔었어요. 네, 그게 96년이니까. 그때요?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네. 한국 만화는 네. 정점을 찍고 잠시 후 몰락하게 되죠. 그쵸. 딱 그때였군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그 문화센터 들어갔을 때 한, 그 미국식의 카툰에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보고 굉장히 흥미로워 하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림은 좀 서툰데,
아이디어는 있는 그림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 그 우연한 기회에 졸업할 때쯤에 투고 요청을 받아요. 회사 생활 하고 있는데 그거 중심으로 한 페이지짜리 만화 그려달라고. 근데 그게 진짜 사실은 작가들에게는 없는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회사 생활을 거의 6, 7년 하고 있는 사람이면 네네네. 보통 만화가들은 못 그릴 얘기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고 청탁을 받으신 거군요. 네.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나 그려보려고 한 페이지의 그 명랑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제 머릿속에서 뭔가 이렇게 쌓여있던 게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릴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회사 생활이.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겪는 일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만화로 다 재구성이 되고 그래서 처음에 한 100편, 200편 정도는 정말 그 아이디어에 대한 고민 없이 완전히 쏟아내는 그런 경험을 딱 한번 해봤어요. 평생 한 번. 한 번도 겪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만. 네, 네, 그렇죠. 그게 네. 천하무적 공대리의 탄생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어딘가에 실어야 되는데 실을 데가 없어서 아 어디 실을 곳이 있어 공고를 청탁한 게 아니었어요? 네네네. 그럼 뭐 누가 청탁을 한 거 아내분이야 정말? 아 처음에는 그 한겨레 문화센터에 회지에 아니, 셀프 청탁. 아 네. 회지. 회지에 한 회 시켰다고 한 회. 아 회지. 아. 네, 그냥 우리 그 코스의 학생이 이런 만화를 그린다고 한 회. 근데 한 회를 그리고 나니까 그 네. 후속편들이 계속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어디 실을 데가 없지만 그 뒤로는 셀프 청탁으로 그렇죠. 그렇게 많은 양이 원고하죠? 예, 한 20, 30페이지 정도 그렸을 때 회사에서 네. 사내 전산망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것도 또 꿀잼이죠. 네. 지금 소위 말하는 게 인트라넷. 인트라넷이 처음 생겼어요. 네. 인터넷 말고 인트라넷 네. 또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네요. 네. 군대나 회사처럼 자기 그 시스템 내부에서만 돌아가는 종류의 작은 네. 인터넷. 그렇죠. 이게 인트라넷인데 네. 그게 처음 구축됐던 시절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사내 전산망의 게시판처럼 있는데 네. 거기에 그 만화를 실으면 어떻겠냐고 옆에 있는 회사 동료가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아, 똑같은 청탁도 회사 상사가 하면 그때부터 일인데. 그러게요. 네. 근데 어쨌든 재미있어서 네. 올려야 되는데 스캔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스캔 아, 받을 또 스캔이 스캐너가 없는 시절이에요. 없는 시절이에요. 근데 옆에서 누가 이럴 거예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 그 당시에는 저기 무선 전화기가 막 있을 때죠. 네. 네. 그게 97년, 98년인데 그룹 전산실에 네. 그 그룹 기획실, 회장실 옆에 있는 기획실에 스캐너가 처음 들어왔어요. 오. 지금으로 치면 한 대에 한 100만 원. 지금으로 치면 10만 원짜리. 아. 가장 기본적인 A4지. 네네. 네. 당시에는 한 100만 원 가까이. 그 당시 가격이 네. 200만 원이었어요. 그 스캐너가. 쓰는데 그 예, 전산실 직원이 조심해서 쓰셔야 된다, 저거. 그렇죠. 굉장히, 그 당시 200만 원이면. 당시 회사 보통 월급이 얼마입니까? 보통 일반적인 회사 생활에요. 초봉으로 받았던 게 45만 원이거든요. 근데 200만 원짜리 스캐너. 200만 원 스캐너니까 지금으로 치면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고가의 장비인 거죠. 저 네이포용지 스캐너 한 건데. 네. 그 거기다가 처음으로 만화를 스캔을 해본 거예요. 야 네네네. 그래서 그게 전산망에 실려서 이제. 데스타가 됩니까? 회사 내에서 회자가 되니까 회사에서 홍보 목적으로 이제 언론에다가 연락을 한 거죠. 만화를 그리는 회사원. 세상에 이런 신기한 인간이 뭐 이런. 저 그거 기사 봤어요. 아 그랬어요? 천하무적 홍대리 초창기에 네. 홍익표 선생님에 관련된 기사를 봤던 학창시절 기억이 떠올라요. 지금으로 치면 근데 왜냐면 그 뒤로 15년 뒤에 제가 비슷한 기사가 내 칠리거든요. 아, 주말에는 결혼식 축가로 생계를 이어가는 만화가 뭐 이렇게 아 근데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네요. 만화 그리는 회사원이 네. 그래서 그때는 만화가 소개된 게 아니라 그 만화 그리는 회사원으로 뭐 여성 중앙 네. 뭐 레이디 경향 네. 뭐 이런 사람 이야기 실리는 잡지에 소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 당시에 드물었던 인간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지금이야 뭐 투잡 쓰리자 취미 이렇게 네. 있지만 당시에는 회사원은 회사원, 경찰은 네. 경찰, 선생은 선생인 시절 네. 만화를 그렸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일하는 사람들의 작은 책이라고 하는 지금 좋은 생각 같은 판형의 네. 그 노동자 잡지가 있었어요. 네. 한겨레문화센터에서 누가 연락을 해주셔서 거기 원고를 실어보겠냐고 정식으로 청탁을 받은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혼자 만화를 그리던 네. 사람이 청탁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 기사가 되고요. 네. 원고가 여기저기 실리기 시작하죠. 네네. 그때 이제 서른 즈음에 네. 홍윤표 작가의 길이 여기서 한번 터닝포인트가 나올 때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럼 그때 이제 여기저기다 잡지에다 만화를 주긴 했는데 주로 이제 독립 만화 잡지. 네. 예를 들자면 저 모유규 교수님이 만들던 화끈이라는 화끈. 네.
그 뒤에 살북 같은 계보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죠. 그건 독립 잡지들. 예. 개인 작가가 자기 전 재산을 털어먹으면서 만드는 잡지에 싫기도 하고.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있다가 그 일하는 사람들의 작은 책이라는 잡지에서 한 달에 두 번 두 페이지 이렇게 실어달라고 청탁을 받았어요. 네. 근데 거기 실은 거는 원고료는 뭐 줄 수 없다고 좀 아쉽긴 했지만 워낙 가난한 잡지여서. 네. 제 첫 연재도 그랬는데. 그렇죠. 저는 CD를 받고 티켓을 받았습니다. 저도 예, 원고를 실어서 사람들 반응을 보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럼 무료로 주기로 하면 그 대신 약속은 했어요. 이게 네. 180페이지 넘어가면 네. 단행본은 찍어주겠다. 오. 책은 만들어주겠다. 그렇죠. 좋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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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지금 열어보면 그림이 너무 아마추어스러워서 원래 그 원고들을 가지고 한겨레 문화센터니까 한겨레 신문사 출판부에 찾아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난감해 하더라고요. 너무 아마추어스럽다. 네, 이런 책을 내기도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기도 했었고. 네네. 그래서 어쨌든 단행본 만들어주겠다는 조건으로 그 원고 실었어요. 근데 한 달에 두 페이지씩 실으면 1년에 24페이지, 180페이지를 만들려면 그럼 6년. 6년 걸리잖아요. 6년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까 그 쏟아지던 이야기들을 네. 그 원고 마감하는 거 관계없이 혼자 계속 네 180페이지를 한 1년 안 걸려서 다 그렸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대단하시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출판사에 갔더니 네. 잡지사에 갔더니 잡지사 편집장님이 정말 난감해했어. 또 난감해하세요? 이거 책을 내줘야 하나? 약속은 했는데 그냥 한 말인데 네, 그냥 해본 말인데 오 정말 5년 6년 걸릴 것 같은데 그때 가면 있겠지. 네. 까먹겠지. 근데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의 작은 책이라는 곳이 가난하긴 했지만 약속은 정말 철저히 지키신 책임감 있는 분들이라 그래 약속했지만 뭐 착한 거 단행본 하는 건 3천 권 초판정도 약속했지만으로 가면 안 찍어도 되니까. 네. 약속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겠지만 약속했어요. 출판사 사장님 마음을 빙의했어요? 네. 약속했지만으로 끝나는 거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책이 나왔습니까? 그 책 나왔죠. 인생의 첫 단행본. 네. 첫 단행본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꼼꼼하게 편집 교정 교육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저희 학교 선배시기도 하셨는데 네. 출판사 문화 쪽 인맥이 많아서 책 디자인을 네. 나름대로 굉장히 비싼 곳에 맡겼어요. 그게 한 100만 원. 그 당시에 책 한 권 그 표지 디자인하는데 100만 원 이렇게 하실 시절에 300만 원 넘게 드리는 굉장히 근데 친구여서 그 대학교 친구였어요? 출판사 편집장님의 친구여서 유명한 디자이너가 싸게 해주신 거예요. 그 출판사 사장님은 홍인표 작가님의 대학교 선배고요. 그렇죠. 그분은 그때부터 꼬인 거네요. 네. 근데 뭐 그 친하게 그 관계가 있던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학교 이제 공문과 나오셨던 분인데 운동권이시기도 하셨고 네. 책을 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회사 다니다가 이제 땡땡이를 치고 네. 이제 표지 보러 가자고 해서 출판사에 갔어요. 지금은 뭐 단행본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때는 이제 큰 일이어서 큰 일입니다. 네. 확실히. 네, 그 표지 디자인은 디자인에서 갔죠. 갔는데 제가 이제 넥타이를 메고 회사를 땡땡이 치고 편집장님하고 나타나니까 그 편집장 친구분은 네. 제가 작가인 걸 모르는 거예요. 아, 회사원의 이 네, 출판사 직원이 같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저희 편집장을 보더니 바로 네, 내 책, 이거 다 봤거든. 너 미쳤니? 이걸 왜 이렇게 책을 내? 이렇게 얘기해서. 작가가 듣고 있는데. 작가가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옆에. 어쩜 좋아. 네, 옆에 있던 그 편집장이 깜짝 놀라서 이분이 작가님이셔. 아, 근데 내용은 재미가 있긴 한데. 네. 어떻게 이거 책으로 내? 이거 너무 멋진 만화야. 이렇게 네. 바로 자연스럽게 이어갔겠네요. 네네네. 굉장히 급다. 근데. 그 책이 지금 여기 있어요. 이 방에? 이 방에 어디 있을 거예요? 빨리 보여줘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저거 아닌가요? 천하문주 콩게리 주황색? 이건 주황색 5권은 한참 후에 만화이고요. 4권 5권이고 1권이 어디 있을 거예요? 1권이 그렇게 나온 게 1권이 아 1권이 너무 부끄러운 모양의 책인데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드릴게요. 1권 있나요? 천하문주 콩게리 2권 여기 있고요. 네. 1권이 어디 있을 거예요? 노란색인데 1권을 찾아라. 저희 노란색이요? 노란색이에요. 네. 노란색인데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2권, 아니, 부끄럽다, 네. 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거? 2권도 만만치 않게 옛날 그림이에요. 제가 나중에 네네. 저희 집에 수백 권이 쌓여있거든요. 제가 한 권씩 갖다 드릴게요. 아, 진짜 궁금하네요. 네네네. 아, 성인만 살짝 깨있네요, 중간에.
네. 크리스토글? 네. 아, 예, 아무튼. 나 찾으려니까 없네. 그렇게 만들어졌던 천하무적 홍대리 1권이. 근데 그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어서, 당시에는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건지 몰랐어요. 얼마나 팔렸어요? 그게 처음에 나오자마자 한 2만 권 정도 팔렸어요. 당시 2만 권이요? 네. 책이 2만 권이면 지금 보시는 분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예요. 네. 지금은 1쇄를 3천 권을 찍어도 잘 안 팔릴 경우가 많은데 네. 처음에 2만 권을 바로 팔았다. 네. 네. 대중적 인기가 갑자기 그렇게 확 생겨서 그때 되게 놀라기도 했었고요. 심지어 이제 드라마에서 그 내용들을 표절해서 네. 네. 소송을 걸어서 보상금을 받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야. 네. 그때는 보상을 받았군요. 지금은 표절을 네. 너무 많이들 하셔서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빈번하게 하는데. 네. 저도 모르게 지금 보고 있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만화가와 회사원 생활을 본격적으로 병행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병행하는 기간이 있었군요. 네. 병행을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예. 그때부터는 원고 청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그다음에 책이 한번 나오니까. 책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주로 어디에서 청탁을 했냐면 사보. 회사들. 회사원만 하니까. 네. 그리고 지금하고 다르게 그 당시에는 사보 만화들이 굉장히 단가도 높았고요. 하나의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네. 그때는 직업으로 만화가를 한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2년 만에 금방 이게 그 빨리빨리 변화해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만화가 수입이 그렇게 적지 않더라고요. 오. 이제는 우와. 대신할 수 있는 직업이 됐다. 네네. 그리고 단행본 1권이 나온 다음에는 아 그때는 지금은 이제 웹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막 생겼는데 네. 그때 이제 천리안에서 PC통신 처음으로 만화를 올리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포맷이 천리안 웹툰이에요. 2000년 초반 아닌가요? 2000년 안 됐을 때 90년대 말 90년대 말 진짜 1세대 웹툰이네요. 네, 97년 진짜. 8년 그리고 그 제목이 때. 진짜로 웹툰이었어요. 처음 웹툰이란 말이 쓰였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 지금 처음 알았어요. 네.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네. PC통신 때부터 네. 웹툰이라는 단어가 정착이 되어 있었군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소개됐던 플래시 만화로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저 천하무적 홍대리의 맨 마지막 한 장면을 네. 살짝 움직이게. 애니메이션을 줘서 이야. 이렇게 실은 거를 실렸었어요. 심지어 무빙툰도 그때 그러니까요. 나왔다. 네. 네. 있었죠. 무빙툰은 네. 20년 전에. 네. 근데 맞아. 그게 그 다른 콘텐츠들이 막 쌓이지 않았어서 그리고 천리안이 그때 LG인가로 회사가 인수되면서 그게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졌다가 이제 그 이후에 나온 만화들이 본격적으로 웹툰으로 정착을 한 거예요. 시가 그때 뿌려졌군요. 네. 바라는 그 뒤로부터 한 5, 6년 걸렸지만. 그렇죠. 그렇죠. 저는 시조세도 아니고 그 전에 어떤 것. 이었던 것 같아요. 삼엽춘이나 뭐. 그렇죠. 안무나였을 정도. 그렇죠.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었네요. 제가 네. 고등학교 때 만화키드로서 만화가를 꿈꾸고 있던 당시에 네. 책을 내고 최초의 웹툰 형식이라는 것을 시도하셨던 홍윤표 작가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CKNC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고요. 오늘은 홍윤표 작가님이자 교육자이신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예. 들으시는 분들은 이어서 들으시지만 저희는 잠깐 쉬었습니다. 네. 말을 열심히 하면 당이 딸리거든요. 그럼요. 달달한 떡도 가져오시고. 저는 이렇게 연구실에서 오붓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회사원 생활을 네. 하면서 동시에 책도 내고 그 네. 책이 빵 터져서 2만 부 팔리고 네. 그대로 쭉 팔리고 있겠지만 네. 그런 얘기까지 왔어요. 지금 이제 몇 번의 변곡점 중에서 계속 만화를 그리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만화책을 내고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만화가의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 이 얘기까지 왔거든요. 네. 근데 이 시점에 제가 좀 궁금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유학을 가셨어요, 갑자기. 네네. 그때가 이때 맞나요? 언제입니까, 그때가? 그때가 2000년이죠. 2000년. 회사를 관두면서? 회사 관두고 1년 있다가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회사 관두셨다 얘기 잠깐 해보시면. 네. 수입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해서 그냥 간다버린 거예요? 아, 그렇죠. 이제 원고 청탁을 제대로 많이 받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책 냈을 때에는 아주 잠깐 책 나오기 전에 네. 정식으로 연재를 제대로 처음 시작해봤던 거는 그 세주문화사 이현세 선생님이 하시던 그 미스터 블루라고 하는 네. 주간지에 역사적인 잡지죠. 네. 그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페이지처럼 네네. 만화들을 실는 거를 한번 해봤었어요. 그때 제가 그 잡지사에 갔다가 네.
그 당시에는 만화가게에서나 보던 우상에도 윤태호 작가도 직접 봤던 기억이 나요. 네네. 윤태호 작가님 저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막 그 한창 초창기에 아주 날카로운 작품들 많이 막 해서 인기였던 그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창년 이후에는 신문사, 그 다음에 사보, 이런 데에서 청탁을 많이 받아서 많을 때는 회사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5페이지, 6편 정도씩 이렇게 연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회사 생활이. 회사원들의 꿈인데. 네. 그렇죠. 굉장히 힘들기도 했었어요. 힘들 때죠. 네, 영업직이니까. 회사일도 힘들지만 일을 두 배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은 속도 모르고, 부럽다라고 할 때거든요. 야, 내가 월급만 한 돈을 또 딴 데서 또 받아. 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회사를 옮겨서 한 3년 정도 영업 매니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아, 그 지역은 한국이었지만 회사가 프랑스 회사인 거군요. 네, 프랑스 회사죠. 소위 외국계 회사. 네, 외국계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3년 정도 근무하고 나서 프랑스 사람들을 좀 알게 되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가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때부터 제가 만화를 배웠던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그때 강의를 하게 됐는데. 네. 이제 교육자로서의 커리어가 처음 나온 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주로 카툰과 관련되어서 그 명랑 만화의 발상법, 아이디어,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관심 많았던 초현실주의적인 상상력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이제 주로 그 카툰들을 가지고 유럽이나 그 미국 카툰들을 가지고 강의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아, 진짜로 제가 아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한 번도 교육이라는 걸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나도 뭔가 좀 배우지 않으면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런데, 예,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어쨌든 또 배우셨었는데, 네네네. 예, 그런데도 배움이 좀 모자른다고 생각이 그렇죠. 드셨어요? 문화센터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일단 프로 작가들이니까요. 예. 만화가 처음에 기획이 되어서 나오는 데까지 프로세스를 다 꿰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 같은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아마추어 작가 입장에서는 도대체 만화가 어떻게 책이 되는지도 어떻게 이거를 독자들한테 다가가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부분부분 막 배우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가르치려면 이제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1년 동안 강의를 한 다음에 아 이건 공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미천이 없겠구나 생각을 해서 유학을 가게 됐어요. 회사를 관둔과 네. 강의를 함과 이것이 네. 얽혔던 건가요? 그리고 그렇죠. 그 뒤에 네네네. 회사를 관두고 강의를 시작하고 그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랑스의 보르도 네. 고등응용미술학교를 갑니다. 네네네. 2000년. 네. 그 당시에 얘기하셨죠? 저희 회사에 왔다 갔다 하던 그 프랑스 기술자 중에 한 명이 보르도 사람이었어요. 와인 도시. 네. 그 사람은 이제 그 기술 같은 거 이렇게 그 영업하러 오면 네. 항상 와인하고 치즈를 가지고 와요. 아, 그래서 오자마자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보르도 지도를 그려요. 이렇게. 어머나. 그래서 이게 여기는 메독이고 여기는 마고고 뭐 여기 앙굴렘이잖아요. 예? 앙굴렘도 근처에 있죠. 앙굴렘은 조금 북동쪽에 있는데요. 저 앙굴렘 갈 때마다 보르도 탐방을 가자고 막 그러죠. 거기서 뭐 100몇 킬로밖에 안 되니까. 100몇 킬로밖에요? 네. 한방 올 수 있죠. 참 가깝네요. 네. 서울에서 천안 거리. 이런 스케일로 참 가깝네요. 근데 지금 그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르도 주변이 지역별로 다 나뉘어 있어서. 다 와이너리잖아요. 네. 다 와이너리죠. 근데 그 사람은 꼭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서 이술은 매독인데 바로 여기서 난 거야. 뭐 이렇게 자부심이 엄청난 거예요. 또 다른 덕후죠. 덕후들의 특징이죠. 와인 덕후. 네, 와인 지도부터 그리는 덕후. 이해가 갑니다. 그 나중에 프랑스 유학 갈 때 어디로 갈까 생각했던 이제 그 사람이 보르도로 오면 네. 정착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다. 라고 그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 정도 많은 엔지니어였는데 네네. 거기에 뭐 연관성도 있고. 그래서 그 줄 가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덕후 둘이 만나면 반드시 둘 중에 한 명은 나머지 한 명에게 영업을 합니다. 아, 근데 프랑스 그 지역 사람들은 자부심이 워낙 세서 다 와인 덕후예요. 네. 그래서 네. 도와줄 테니까 와라.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저희도 가고 싶어서 이제 그분한테 부탁을 했죠. 네. 갈 테니까 뭐 좀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때 그 출판사 사장님 같은 표정을 짓던가요? 아니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정말요? 네, 반가워했어요. 왜냐하면 뭐 저의 직장 상사도 아니고 군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친해져서. 충분히 호의로 다닐 수 있는 분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연재도 온라인으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프랑스 가서도 연재할 수 있겠다. 이, 이제는 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네. 200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시는 분들이 태어나신 이후 직후 시대 됐죠? 네. 그때는 이제 이메일로 원고를 보낼 수 있게 돼서. 네. 그럼 스캐너는 가지고 가셨나요? 아, 그 이제 저의 기억이 남는 게 그때, 저도 이제 그때부터도 물건에 대한 욕심들이 굉장히 많던 시절이었는데, 삼성에서 나온 13인치 액정 모니터를 처음 샀어요. 어머나. 예. 그것까지 다 브라운관이었고. 예. 그렇죠. 네, 그게 가격이 130만 원이었어요. 이야. 13인치 모니터가. 정말. 정말. 2000년이지만 여전하군요. 네. 여전히 과거는. 그 다음에 코닥에서 나온 그 200만 화소짜리 디지털 카메라. 200만 화소. 200만 화소. 그때는 처음이었죠. 100만 원이 넘었어요. 예. 네. 여러분 지금 쓰고 계신 거는 1000만 화소고요. 그렇죠. 1000만 화소. 200만 화소. 10만 원이면 사시죠. 네. 네. 일단 제 폰이 900만 화소인데요. 그 이제 바이오로 우리나라가 막 인터넷 강국이 막 되어갈 때, 그때 이제 프랑스를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요. 회사도 접었죠. 갑자기 커리어가 확 바뀌었는데, 갑자기 프랑스로 유학을 간대요. 아내분은. 역시 이제 그때도 적극적으로. 정말요? 네, 우리가 언제 한번 이런 경험을 해보겠냐. 라고. 같이 하셨나? 사실, 사랑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그때 초등학교 그러니까. 3학년이었거든요. 예, 예. 네,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그때 가게 된, 원래 저는 집안 내력도 그렇고, 뭔가 그 덕후기질은 있었지만, 굉장히 현실에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바뀐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뭘 그만둬라라고 할 때는, 그 당시에는 뭐 만화를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할 때도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꺼리고 있었어요. 불안한데? 네. 아, 내가 이러다가 만화가 안 되면 직장은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늘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용기를 준 건 저희 집사람이긴 해. 야, 정말 너무 멋지시다. 대단한. 다음 롱터뷰 때 홍나지 작가님의 부모님과 홍익호 선생님의 사모님을 모셔놓고 듣고 싶네요. 그 당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근데 이게 확실히 그 둘이 만나면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기질에서 나오지 못하는 제3의 선택지가 막 나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내분과 온 가족이 같이 프랑스로 가셨어요? 그렇죠. 이제 집 그 전세 뭐 이렇게 살고 있던 거 돈 빼고 재산을 총 정리해서 간 거죠. 아이는 3학년인데 아이는 이제 가서 프랑스 학교에 바로 집어넣었어요. 와. 어머. 다음 인터뷰 때 그 아이도 같이 보시고 싶네요.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금 군대 제대해서 벌써 세월이 많이 더 지났습니다. 많이 지났군요. 네네네. 가서 뭘 배우셨어요? 그래서 그 미술학교에 갔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전문대학교 시스템하고 비슷해요. 네네. 학교의 규모는 굉장히 작은데 보통 3년제 학교들이고요. 미술학교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회화반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응용미술학교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용미술이어서, 컴퓨터 그래픽, 뭐, 편집, 그 다음에, 그 건축, 그 다음에 뭐 미술품 복원, 조각,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 그 미대의 단과대학 규모로 있는데, 그게 굉장히 프랑스에 일반화되어 있는 교육 형태예요. 순수미술은 보자르라고 하는 곳이 따로 있어서요. 그 도시마다, 순수 미술을 가르치는 곳이 따로 있고요. 이 응용 미술 쪽, 컴퓨터 그래픽이나 뭐 출판 편집이나 하는 데는 다 이런 사립학교들이, 3년제 사립학교들이 쫙 자리를 잡고 있어요. 거기에 지역마다 있어서, 보르도에서 되게 오래된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거죠. 뭐 주로 어떤 걸 이제, 어떤 부분에 레벨업을 하고 오신 겁니까?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더니, 이제 1학년 때에는 모든 거기에 있는 6개 과 정도의 수업을 조금씩 조금씩 다 가르쳐요. 네네. 1학년 때는 진로 탐색 과정인 거죠. 네. 그 2학년이 되면 본과가 되고, 3학년이 되면 졸업작품을 하면, 그 졸업작품의 수준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가려져서 졸업장을 주거나 말거나 하거든요. 지금 청강대학교의 만화 컨텐츠 스쿨하고 큰 틀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공부하고, 자기 작업 좀 해보고, 졸업작품으로 포트폴리오 만들고. 그렇죠. 학생수가 대략 한 100명 정도 되는 학교인데요. 2D, 3D를 처음 배워본 거죠. 거기서. 2D, 3D, 그 다음에 출판 편집, 그 다음에 만화와 관련된 수업도 한 꼭지가 있어서, 만화가 선생님이 나와서 뭐, 인체 드로잉부터 이런 거 가르치는 것도 배우고, 사실은 한국에서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복습하는, 프랑스식으로 복습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정리의 기간이었군요. 네네. 제가 느끼는 건데, 저도 사실은 만화를 독학했잖아요. 네.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가, 만화가가 돼버렸어요.
그림을 그리고 혼자 공부했던 게 쌓여 있는데 그때 풍경을 지금 떠올려 보면 제 뭐 비유로 하자면 제 방에 그동안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공부했던 것들이 책처럼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막 쌓여 있는 느낌이면 제대로 연구를 해보거나 이 청강대에 와서 가르치려고 네. 수업을 짜는 와중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책장을 짜는 느낌이었어요. 책꽂이. 책꽂이를 짰더니 그동안 혼자 쭉 공부했던 책들이 그 안에 쫙 꽂히더라고요. 이야. 정리가 된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아, 요 책꽂이에 요쪽 줄이 비어있구나. 그래서 어느 쪽을 공부해서 채울지를 가늠하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실까. 그게 말입니다. 어떻게 저런 비유가 나오죠? 그게 말이에요. 정말 항상 감탄한다니까요.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공부나 교육이나 배운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정리해주는 틀을 만들어주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열심히 책꽂이를 짜고 네. 책장을 짜서 정리하고 네. 나서 돌아오신 거군요. 네. 갈 때는 어쨌든 저희 집사람도 마침 그때는 그 장식미술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네. 같이 아. 학교를 등록을 해서 원래 대학교에서도 같은 미술동아리에서 만났거든요. 아. 잘 만나시다 진짜. 정말요? 네, 네. 같이 학교 다니고 아이는 이제 거기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있었어요. 처음에 들어가서는 이제 어학을 해야 되니까 그쵸. 어학 코스로 제가 2년 있고 학교를 3년 졸업하고서 5년이 걸린 거죠. 그럼 이제 자제분께서도 프랑스어는 꽤 잘하시겠네요. 그 당시 나이가 그러니까. 언어 배우고 좋은 나이. 그렇죠. 중학교 3학년 때, 아니 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여서 청소년기를 거기서 자랐으니까 그 프랑스어를 잘하는. 제가 알고 있는 프랑스어 몇 개 없군요. 실부플레. 실부플레 아시네요. 포르파볼. 많이 하신다. 코마탈레부.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그 나이 때 엄마 아빠 때문에 네. 덕분일지 때문일지. 지금도 대학교에서 그래서 프랑스어 네. 하고 있어요. 그 자제분 버전으로 또 이 인터뷰를 보면 인생의 경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또 다른 버전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때 돌아왔을 때가 2003년, 4년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공부의 기간, 프랑스에서의 3년을 지금 와서 돌아보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체계적인 교육이라는 거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좀 어설프게 알았던 것, 네. 그다음에 대충대충 알았던 것, 이게 이제 특히 예술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히 테크닉 기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뭐 온갖 것들이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프랑스의 교육은 전통이 있어서 잘 정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놀라웠던 건 돌아와서 청강대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스템도 뭐 그거에 뒤지지 않게 이미 잘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사실은 이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CKMC 팟캐스트라는 이름도 있고 네. 청강대학교 만화 콘텐츠 스쿨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네. 교육이라는 것의 가치를 되게 표방하려고 노력한다고 느끼시는 청취자가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는 건 이렇습니다. 사실 저는 그 연구를 하고 막 공부하는 가치를 얘기하면서도 네. 과연 예술을 가르칠 수 있을까? 라는 교육 무용론자들의 말을 좀 이해하는 편이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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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작가들은 배웠던 걸 정리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다지는 땅을 다지는 네. 그 기간을 학교가 아니라 혼자 가지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떤 분에게는 맞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여러 개의 방법이 공존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혼자서 그 시간을 갖던가 맞아요. 어떤 코스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서 그 시간을 갖던가 네.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야간 근무를 쓰면서 그 시간을 갖던가 각자 그런 기간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네, 그렇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저는 교육의 어떤 목적은, 그런 기간을 다지기 전에, 분명히 기초적인 어떤, 이런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길이 있어, 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체험해보고,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다지는 기간 그 전에, 교육이란 게 한번 딱 있어주면, 다지는 기간이 그 이후에 있다면 훨씬 더 스스로 정리를 되게 잘할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저는 약간 감이 오네요. 네. 졸업과 동시에 진짜 독학이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했더니 순서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어떤 느낌인지 밭을 간다는 느낌이에요. 네. 씨를 뿌려주는 기간이고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화에 대한 그 열망, 욕심이 많았는데 내적 폭발력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그 불만 남겨주면 네. 마음대로 불태우기가 훨씬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여기 지금 저희 입시 때마다 농담하잖아요. 교수님들 시험 보면 아마 이 중에 절반 이상 학교 붙지 못할 걸. 그런 만큼 이제 학교가 학생들 실력이 워낙 뛰어나졌는데. 그렇죠. 네.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 그. 아, 그 입시 볼 때 저희 교수들 입장에서? 네, 그러게. 교수님들이. 우리가 만약 시험 보면 붙을 수 있을까? 떨어질 것 네. 같아요. 교수들이 지금 입시 보면 네. 못 들어갔다. 도대체 학생들이 왜 이렇게 잘하지? 막 이렇게 농담하잖아요. 그 얘기군요. 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만약에 이런 교육기관이 있었다면 또 간절히 들어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저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좀 다른 교수님들 수업도 들어보고 싶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또 그, 교육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배우고 싶었던 학교, 우리가 다니고 싶었던 학교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또 꿈이 있는 거죠. 아, 광고들 그렇죠. 잘하십니다. 이 팟캐스트가 이 팟캐스트를 만드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가능하십니까? 예, 추가 한번 하고 싶은데 저는 사실 다른 학교 출신이잖아요. 아, 네, 그런데도 그렇죠. 저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몸담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좀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해요. 그렇죠. 네, 저 같은 네. 경우는 프랑스에서 다녔던 학교보다 네. 우리 학교의 지금 시스템이 훨씬 좋다고. 아,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사마 못하고 있죠. 저는 뭐 최근에 입사한 입장에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우리 학교 이런 그 어떻게든 작가를 만들어 잠깐 침묵 이어는 시간 어떻게든 작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 네. 나도 공부하고 이런 느낌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걱정은 실력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계속 얘기하지만 자꾸 비교하고 좌절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네. 슬프네요. 저 같은 경우는 졸업 전시회 네. 한계문화센터 처음 졸업하고 졸업 전시회를 했었거든요. 네. 작품 걸면 이제 옆에서 작가가 아닌 척하고 이렇게 내비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들리고 있잖아요. 또 샐러리맨처럼 이거. 내복이라는 거죠? 네. 네네. 내복.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나도 그리겠다. 아. 이런 작가 그 관객들의 아주 신랄한 비판. 지금 들으면 이제 악플인 거죠. 네. 네. 악플이죠. 네. 오프라인으로 악플 달고. 네. 오프라인으로 악플을 달는 거죠. 그림을 굉장히 못 그렸던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학생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네. 이게 못 그리는 그림도 오래 그리면 그 그림의 내공이 쌓여서 나름대로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쵸. 학생들 그 자기 작품 못하겠다고 상담하러 올 때마다 네. 전 데뷔작 보여주거든요. 근데 아이들 진짜로 속이 그 편해지는 짤방 아시잖아요. 네네네. 아, 속도 편하다는 게 편해지는 짤방 있잖아요. 네. 그 소화제네요, 소화제. 소화제. 그 짤방 표정을 짓고 나가요. 네. 스스로를 버려서 학생들을. 계속해서 그리면 된다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그리고 또 못 그린다는 그런 어떤 기준 자체가 네. 개인차가 너무 있는 거라서. 맞습니다. 그렇죠. 네. 누가 그림을 뭐 잘 그렸다 못 그렸다 판단한다는 네, 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네. 자기 자신만이 고통스러울 네. 뿐이죠. 실제로 네. 독자를 생각하자면 계속해서 작업을 하는 것만이 정답인데 네. 이 아마 이 청강대라는 학교 말고도 만화를 전공으로 가르치는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비슷할 겁니다. 그렇죠. 다른 데 가면 되게 잘 그린다 말을 들을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서로가 비교하면서 자존감을 막 깎아 나가잖아요. 네. 중요한 건 서로 비교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독자랑 상대해서 쓰러뜨리는 게 중요하다는 걸 네. 아는 시기가 오죠. 네. 그때까지는 가줘야죠. 자, 그렇게 해서 네. 공부를 하고 돌아온 작가 홍윤표는 그 뒤에 어떻게 하다가 이곳으로 오게 되는 거죠? 돌아와서 일단 좀 막막했어요. 일단 네. 갔다 왔더니 집값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한국은 그 사이에 헬조선의 초기 단계에서 접어들겠네요. 네. 그리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네. 일단 그동안에 쌓였던 원고를 가지고 처음으로 자비 출판을 해봤어요. 이제 상담 조금들이 5권인데 저희 집사람 이제 쿼크를 배워서 그게 5권이요? 네네네네. 네. 네. 책 편집을 직접 다 하고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에 원고를 모아서 책을 내봤죠. 판매는 예전에는 뭐 만 부 단위, 2만 부 단위 이렇게 팔리던 게 그 당시에 시장이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그렇죠. 예, 이제 뭐 초판 3천 부가 팔리면 많이 팔린다는 시대가 되어서 그 시기로 들어왔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저분 직접 영업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저 손 들고 있어요. 사람부족 네. 콩들이 오고 와요. 네. 아니, 영업을 어떻게 하셨죠? 정말 영업하기 너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저 정말 그 알았으면 영업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예, 네, 이게 그 웬만큼 출판사가 돌아가서 네. 한 책 종이 적어도 10종 이상은 되어야 유통이라는 거 가능하거든요. 네. 왜냐면 배본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 전에 그 유통사 무너져서 그쵸. 그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많은 작은 출판사들이 도산했죠. 네네네네. 그 저거는 보통 그 책 모으는 아저씨가 한꺼번에 이렇게 쭉 출판사 맞아요. 돌면서 책을 네. 모아서 그 총판에 가져다 주고 네. 총판에서 다시 또 배급망을 통해서 각종 서점에 뿌리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황당한 경우도 겪었어요. 내가 영업 직접 하겠다고 생각하고 네. 교보문고 같은 데 다 직접 가서 계약을 했어요. 어머나. 작가가 서점에 계약하는 거는요. 네. 약간 웹툰 작가가 네. 독자들 한 명 한 명한테 원고를 메일로 보내는 것 같아요. 독자를 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메일로 보내는 거 네. 너무 너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네. 원래 100원을 맡기면 네. 월 얼마씩 주고 그냥 100원을 맡기면 되는데 그 비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교보문고 같은 경우에 처음에 10권을 교보문고에 직접 갖다 줬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책이 팔리잖아요. 그럼 교보문고에 전국에 있는 교보문고에 뿌리는 거예요. 그런 그 교보문고의 물류창고가 어딨냐면 저희가 그때 제가 그때 일산에 살았는데 일산하고 파주 사이에 산속에 있어요. 물류창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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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배본센터예요. 비밀기지인가요? 숨어있지? 비밀기지처럼 돼 있죠. 거기에 온갖 책들을 다 유통 준비를 하고 있는데 책을 거기다 가져다 줘야 돼요. 근데 책이 어떻게 갖다 주면 전산망으로 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교보문고 부산 지점에서 두 권이 팔렸다. 네. 그럼 거기서 주문이 들어오면 당장 그날 두 권을 가져다 달라고 전산망으로 떠요. 네. 그럼 차를 몰고 한 30분을 산속을 들어가면 네. 교보문고 물류센터에다 책 두 권을 줘요. 두 권을? 그리고 그 책 인수증을 받아요. 네. 그럼 나중에 이제 그 교보문고는 그 책값을 제때제때 정산해 주니까 집에 와서 일하다가 보면 다음 날은 또 뭐 울산에서 한 권이 팔렸다고 한 권 또 들어오라고 연락이 와요. 한 권씩, 두 권씩. 네, 한 권씩, 두 권씩. 그러니까 그게 규모가 있어서 수십 종의 책을 다루어야 네. 그렇죠. 그거가 가능한데 그 독립출판사에서 달랑 한 권을 가지고 그 지금 상업적인 그 유통망에다 까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뭐 알라딘이면 알라딘에 따로 갖다 줘야 되고요. 예스 있으면 예스에 또 갖다 줘야 되고 뭐 그것도 서울이에요. 더 지옥은 그 영풍문고 이런 데는요. 네. 주문 물류센터가 제대로 정비가 잘 돼 있지 않았는지 부산에서 물건이 떨어지면 부산으로 가져다 달라고 그래요. 네? 네.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택배 보내셔야죠. 네. 택배가 더 나쁜 거죠. 작가 본인이 그런 식으로 책을 영업하는 것 자체도 기상천외한데 그때는 무턱대고 일단 유학하고 돌아오셨으니까 네, 한번 해본 거죠. 다 해봤군요. 심지어는 그 이제 지역별로 총판들이 있거든요. 네네. 주로 이제 그 잡지들 총판들이 지역들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영업망을. 예. 저 한 분은 경기도 서부 쪽 총판을 한다는 곳에 책 50권 가져다 달라고 그래서 50권을 가져다는데 그게 위치가 그것도 역시 파주 어디였어요. 네. 책을 50권 갖다 주고 조금 이따 20권을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작은 출판사에 다 갖다 그 책방 서점에 뿌려주는 거예요. 네. 근데 한 두 달 있다가 거기 갔는데 그 많던 책이 막 쌓여있던 창고가 네.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네. 사람도 아무도 없고. 네. 어떡해요? 그리고 영업사한테 전화 걸었어요. 네. 도산을 해서 망해서 없어졌다. 그리고 나 다른 회사 다니니까 우리 사장님은 도망갔으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고 뚫고서 내 책 100권 어디 갔지? 뭐 이렇게 된 경우. 출판이라는 것이 그 시기 그렇게 됐죠. 네. 네. 웹툰으로 건너오던 그 초창기의 풍경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 종류의 막무, 어떤 막무가 내려갈 뻔 했네요. 무격달짐도 아니고, 뭐지, 이게? 용기 있는. 각자 도생이랄까요? 본인의 힘으로 어떻게든 책을 팔던 작가가 네. 지금 청강대학교에서 만화가를 꿈꾸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작가이자 교육자가 됐던 시기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 돌아와서 다시 그 한겨레문화센터 강의를 했고 그다음에 서교동에 지금 김대중 도서관 네. 있는 그 바로 옆에서 작업실을 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청강대에 출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원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강의를 맡아서 강의를 네. 처음 해보고 경험을 해보다가 네. 나중에 교수로 전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 네. 그 초창기였군요. 네. 예, 예, 예.
그리고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 만화라는 걸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헬로 클래식 같은 만화처럼 안녕 클래식 아 저 예, 재밌는 책이죠 진짜. 예, 롤 모델이 이원복 작가 같은 전 나라 이웃 나라에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아 이거는 내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좀 건방지지만 했었고 그런 식의 학습 만화들 재미있는 학습 만화들에 대한 꿈이 있어서. 어 그때 그런 지식 만화들이 막 손을 대기 시작할 때였었어요. 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천하만적 콩대리 1권 네. 그 출판사 대표를 당황시켰던 1권을 보다가 네. 또 요 헬로 클래식을 보잖아요. 네. 그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변화가 그러니까요. 안정감이 갑자기 완성도가 갑자기 예, 이게 이미지가 정돈되거나 네. 이 어떤 그림이 딱 그 뭐라고 할까요? 호감형으로 딱 잡혀 있는 느낌이 스타일화가 됐어요. 확 네. 변해서 그게 이때군요. 네 아마 천하만적 콩대리 1권을 보여주면 학생들이 네. 네, 큰 희망을 얻을 거예요. 그 짧은 표정 할 수 있겠죠. 속도는 짧아요. 그렇군요. 네. 지금 주로 이곳에서 수업을 하면서 가르치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원래부터 관심 있었던 거는 그 카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카툰에서는 그 만화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카툰의 그 시적인 표현, 네.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가능성. 보통 우리가 웹툰 보면 굉장히 공을 들여 그려도 네. 빠른 시간에 독자들이 그걸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애들이나 뭐 주위 학생들 보는 거 보면 아니 저걸 어떻게 그린 건데 저렇게 빨리 볼 수가 있지? 엄청 빠르죠? 예, 그린 사람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천세가 되긴 하겠지만 관심은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그 프랑스에 갔을 때 봤던 많은 그림들도 이제 끼노나 쌍빼 같은 장자크 쌍빼 장자크 쌍빼나 아니면 그 아르헨티나의 끼노 같은 작가들의 카툰은 만화를 해독해야 돼요. 그렇죠. 네, 도대체 이게 무엇을 그린 거고 왜 재미있는 건지를 한참 해독해야 되거든요. 작가로서 조금 억울한 면이 있었으니까 네네. 내가 공들여 그랬으니까 너희들도 좀 공을 들여봐라. 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화가로 치면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들을 보면 그냥 흩어져 있는 뭐 그 달리나 그 이런 작가들이 흩어져 있는 상상력이 아니라 굉장히 아주 집요하게 스토리텔링이 들어있는 상상이 엮여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림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만화가 가진 가능성이 이런 게 아닐까라고 하는 지점이 거기였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작가들을 놓고 초현실주의적인 상상력 그것이 주는 재미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합리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그 꿈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날아다니고 싶은 꿈. 그렇죠. 네. 그다음에 시간을 마음대로 뛰어넘는 꿈. 이제 이게 요즘은 뭐 테크놀로지가 워낙 발달해서 아주 일반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인간의 상상력은 그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영감이 있을 것이다. 네.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이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로 발상법이라고 하고요. 네. 그건 이제 개그 만화의 그 명랑한 웃음이 있고 근데 그 웃음이 단순하게 그 슬립스틱 코미디가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을 통한 재미와 자극 이런 거에 관심. 그 이야기를 처음 쓰려고 하는 지망생이나 작가들이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단계가 발상인데, 네네. 그 발상 같은 것들을 훈련하거나 어떤 방법적으로 막 고민하는 단계를 겪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네. 그 단계에 해당하는 수업들을 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야, 진짜 오래 돌아왔습니다. 어디까지 갔다 오죠? 저희가 다섯 살 때 쫑이 왔습니다. 아, 다섯 쫑이에요. 쫑에서 시작해서. 네. 서브컬처 키드로서 네네. 지냈던 10대 시절을 지나서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대로 직진할 수 있는 경로가 네. 한 4번, 5번에 걸쳐가지고 급격히 꺾이는 삶을 사셨어요. 네네네. 그 궤적의 끝에서 지금은 이제 성경대학교에서 만화를 가르치고 계시면서 네. 작업을 병행하고 계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네네. 길게 돌아온 것 같지만 처음 제가 오프닝 때 얘기했던 말로 좀 네. 돌아오는 것 같아요. 당시에 선택을 할 때는 인생의 전체를 이 선택이 결정짓겠지라는 생각을 하신 건 아닐 텐데 네. 그 선택들이 사실은 삶을 어딘가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여기까지 와 계셔서 네. 저희는 이 덕후 박물관 같이 생긴 연구실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덕후로서의 삶에 네. 대해서 참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아 예, 덕후로서 네 이 방
강민호 PD가 잠깐 목소리를 내주세요. 여기 잠깐 왔다가.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편집 있죠? 그 홍남지 다 이건 너무. 네, 진짜. 좋아, 좋아. 뭐 이런 거. 슬퍼졌어요. 아, 강민호 PD가 네. 시간이 많나 봐요. 집요한 편집을 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연구실에 처음 들어올 때 공민우 PD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별색이었음. 여기 별색이에요, 여기 있는. 뭐가 제일 인상 깊나? 저는 이 박스들을 봤을 때 박스들을 안 버리시는구나라고 느꼈는데 상당히 네. 많이 쌓여 있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이게 지금 개봉을 안 한 박스라는 걸 듣고 저는 네. 또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성공은 그런. 성공은 덕구의 방. 일단은 프라모델이 가득하고요. 만들어진 프라모델만큼 미개봉된 박스들 아주 많고요. 그 다음 저기 아주 좋은 그 스피커가 있죠. 아, 300만원짜리 액티브 스피커를 보고. 오, 아 정말요? 네. 음악을 감상하는 시스템이 저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락 쪽이. 그러니까 10대 때에 작가님을 네. 구성하던 것이 네, 제가 손을 두지 못했던 네, 거 지금 그대로 구현되어 있어요. 네. 어떤 걸 즐기고 계십니까 요즘은? 아, 근데 요즘은 이게 재미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게 되게 괴로운 일이기는 해요. 네. 그 요즘은 플레이스테이션에 다시 도전을 해볼까. 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콘솔을 먼저 사야 되는데 일단 타이틀부터 사고 있습니다. 덕후 타이틀을 먼저 산다고요? 일단 타이틀 사고 오고. 아니, 아닌가? 원래 헬멧부터 사야지 바이크 사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덕후들이 만나면 영업이 되죠? 네. 저하고 같이 앉아야겠잖아요. 네, 요즘에 많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담, 종이 건담이나 네.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것들을 틈틈이 네. 전단지 넣듯이 문 아래를 쓱쓱 밀어넣고 있는데. 아, 종이 공작 좋은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많이 걸리죠, 시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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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오늘 거의 1시간 40분에 걸친 이 수다를 잘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 제가 믿고 있거나 얘기를 많이 했던 내용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걸 나중에 결국 또 하고 있을 거고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게 나중에 언젠가 직업이 될 거고 많은 사람들이 만화가를 꿈꾸면 첫 직업이 만화가이길 꿈꾸잖아요. 그런데 죽기 전에 만화를 그리고 있으면 그게 만화가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만화를 그리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너 자신도 모른다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이렇게 그 뭐랄까요 다양한 길을 걸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인생을 덕후로서 고해상도로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살아있는 표본과 1시간 40분 표본 아까 박제가 자세하고 집요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그 롱터뷰 어떠셨는지 좀 돌아가면서 얘기를 듣고 싶어요. 네. 일단 게스트였던 네, 작가님 뭐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자신의 살아온 얘기를 쭉 이어서 해본 적이 있으세요? 요즘? 아 옛날에 그 천안문점 홍대리라는 만화가 떴을 때 네. 방송 출연을 하고 막 이랬을 예전 네. 시절에 네. 그 시절에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군요. 그리고는 다시 이제 무명으로 돌아와서 한 10년 정도 인터뷰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어서 약간 긴장하게 됐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즐거운 경험이시길 바랍니다. 네,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이 얘기를 제3자 입장에서 듣고 있는 공민우 PD의 말에 의하면 상당히 재밌었다고 하고요. 맞죠? 예. 네. 진실한 말이었습니다. 네. 관심은 이따 틀고 보내주세요. 아, 이걸 그 비디오로 못 보여준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여기 공간이. 네, 아프리카로 해야 되는 지금. 아, 그런가요? 네. 보면서 얘기하면 참 재밌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요 교수실을 네. 보기 위해서라도 청강대에 오를 만한 이유가 하나 있지 않을까. 이 교수실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입시 준비하는 거 좀 무리죠. 홍현지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평소에 홍인표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에 대한 재치 있는 네. 뭐 개그 이 감각이 너무 뛰어나셔서 네네. 어떻게 이렇게 본인을 낮추시면서 개그를 살리실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좀 궁금증, 재미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살아온 얘기를 막 들으니까요, 되게 뭐랄까요?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을 경험해 보고, 아, 저렇게 정말 개척하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많이 사셨구나. 근데 그러니까. 나는 뭐지? 뭔가. 아, 그쪽으로 갔나요? 네, 저는. 아, 그때 제가 약간, 아, 나는 되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길을 갔던 것 같은데, 아, 되게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네요. 투명한 삶을 사셨던 홍난지 선생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네. 왜 내가 이렇게 투명하기만 했지? 근데 약간 저는 와닿는 그 평인 것이,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꽤 적지 않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뭐라고 할까요? 식당에 가서 뭘 먹을지 고민을 하다가 괴로워하는 분들의 네. 특징을 가만히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식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결정을 못하십니다. 네, 모험하지 않으려고 하고. 네, 네, 편안하게 일단 먹고, 뭐, 점심 짜장면 먹고, 짬뽕은 저녁에 먹지 뭐. 매일 먹지 뭐가 되면 선택이 쉬워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 때의 직업이나 유학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퇴직, 이직 이런, 네. 이런 건 워낙 큰 골 결정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결정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되게 존경스러워요, 저는. 네? 되게, 예, 제가 살지 못한 삶의 방식이어서 그런지. 우러러 보게 되네요. 네, 저희는 굉장히 긴 시간 얘기를 했지만, 롱터뷰의 특징은 금방 지나가요. 네, 저희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1시간 40분 넘게 얘기를 했는데요.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네. 저희 롱터뷰 계속 될 거고요. 오늘은 교육자이자 만화가의 삶을 살고 있는 청강대학교 만화스쿨의 홍윤표 작가님,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롱터뷰 주자도 준비되어 있죠? 그럼요. 네, 줄 길게 서 있습니다. 그럼요. 그 줄이 어디에 좀. 천국이, 천국이. 어딘가 있겠죠? 저는 또 다른 종류의 작가님들,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CKMC 팟캐스트 롱터뷰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들어주신 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까지 만화가 이종범이었고요. 네, 홍난지였습니다. 네, 홍윤표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